제가 여행을 안 했으면 오늘 이렇게 해변을 못 걸어. 아마 돈을 많이 벌어, 우리가 수도가 안 났으면 아마 이 여행이 없었을 거예요. 진짜로. 이게 좋잖아요, 그래도. 약간 모자란 듯 하면서 행복을 찾아야지. 다 모아놓고 이렇게는 행복이 안 와. 행복 있다 그래도 행복을 못 찾아. 알아볼 수가 없지, 뭐가 행복인지도. 덕분에 해운대도 다 와서 그동안은 사는 게 바빠서 어머니와 함께하는 이런 평범한 행복조차 찾지 못하고 살았다. 이번엔 약 보름 만에 돌아온 것 같다. 집 비운 날수를 헤아리는 일은 거의 없다. 아무렇지도 않은 평화로운 가을 일상.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얼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아들이 어머니께 존경과 사랑을 담아 부르는 노래 제목처럼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다.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10월의 어느 멋진 날. 오랜만에 궁금했던 아들이 돌아왔다. 노래 잘했죠? 잘 불렀습니다. 박수! 어릴 때부터 곧잘 노래를 불렀던 아들이다. 노래 어째 신지않아요? 신지않아요. 웬말은 나와야 될 텐데. 단말? 원래는 단말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요거 해불고는 여기다가 염소으로 내갖고 트랙터로 쳐서 마늘하고 양파하고 숨기라고. 뭐래? 마늘 씨는 많이 써. 노래품만 드릴 줄 알지 바쁜 어머니 손을 보탤 생각은 않는다. 이랬을 때 뭐 신고 그러면 저 혼자 흰 운동화 신고 싹 걸어가고 정말로 그랬어요. 지금도 농사 짓는데 이렇게 뭐 안 되잖아요. 이런 신발 신고. 이렇게 철이 없었지. 지금도 여전히 없잖아요. 뭐 이렇게 추수철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머님 뭐 이래라 이런 말씀 안 하세요.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어요. 승열씨는 6남매 중 장남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승열씨에게 장남의 역할과 책임을 묻지 않았다. 본인이 굳이 하겠다면 모를까 억지로 장남의 무게를 질 필요는 없다는 게 어머니 지론이다. 덕분에 승열씨는 54년 동안 큰 부담이나 죄책감 없이 철없는 장남으로 살았다. 특별히 어디 간다는 말이 없으면 아들이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는 안심을 한다. 자식에게 보낼 곡식을 짓느라 늙으신 부모들이 여름 내 이 논밭으로 얼마나 종종 걸음을 치셨을까. 빨간 버스가 동네에 나타나면 아랫마을 오복 시내 아들 승열이가 왔구나 한단다. 꽤 많이 나와요. 나는 뭔 관광차로 가고 해네. 관광차요. 아니 날짜를 못 보고 돌아온 뒤면 일을 안 해야 못 써요. 아니 뭐 누가 뭐라고 하는 거 그랬어?
그죠, 누가 뭐라 그러는지. 그래, 아무 다른 일 이란 혼자서 걸려왔어. 옮기자, 옮겼어. 혼자 걸려왔어. 그러니까. 콩이랑 해놓고 가야지. 콩은 제가 내일 아침 와서 걷어볼게요. 안 걷어, 시발 안 익었어. 좀 한 열흘 더 있었을란 것 같아. 몰라, 언능 갔다 오면, 네? 갔다 올 때는 익을란가. 아, 언능 갔다 오면. 딱 좋아. 그니까. 언능 입으면, 포닥거리면 새벽날 죽네. 날 이렇게 밤에 비가 오려고 여름상태. 언능 대도 안 해. 올가을에 마을 어머니들 모시고 여행을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일이 끝도 없다는 것이다. 일 다 하고는 뭔가 못 갈란 길이야. 죽는 거 인간 여지 잡고 있어야지, 여기저기. 통화 나면 콩만 딱 이러면 간디. 콩 오고 나면 또 다른 것이 있을 건데. 아, 그래. 또 있어. 콩 다 뿌르면 또 매주 쓸 거나 있고 진정할 거나 있지. 진정 옥나이 간다고 가라 그래. 옥나이 가서 또 있지 여기. 매주 써야지. 조금 있으면 또 구정 돌아와. 구정 세고 가야지.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네 아직. 가기는 가고 잡은디 일이 좀 그리스야. 그렇게 좀 해. 가고는 가고 잡아. 전화를 그렇게 하셔야지. 가고 잡은디. 지난 여름에 승열 씨가 여행 제안을 했을 때 합의를 본 내용은 가을 거지만 끝내면 나서겠다는 것이었다. 쌍암댁, 문양댁 할매는 지금으로선 선뜻 나서지 못할 상황으로 파악된다. 이게 콩들이 아직 파랗잖아요. 네, 이런 파란 콩을 밭에 놔두고 편하게 여행 가시고 싶은 마음이 안 드실 거예요. 네, 이렇게 노랗게 이런 콩들을 익어야 마음이 편하실 텐데. 여기는 그 투곡 마을이라는 데인데요. 예전에 저희 아저 산골에서 같이 살았던 분들이 여기 사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커피. 동체는 갔다 오라는데 내가 못 가. 콩이랑 어머니 그리 가셨어? 들깨 틀고 계세요 어머니도. 들깨. 커피잔 있는데. 승려 씨를 보자마자 대뜸 여행을 못 가겠다는 서천댁 할매. 설탕가루 타네. 네, 설탕. 예. 설탕 좀 타제. 네, 설탕 넣어주세요 그러면. 설탕요. 네. 설탕 가득 넣은 달달한 커피가 서천댁 할매의 마음을 대신한다. 나 설탕가루 많이 타야 돼. 네. 맛있네. 다니까 맛있네. 달고 보리차다 끼렸어. 일도 일이지만 서천댁 할매는 집을 나서는 게 망설여지는 이유가 있다. 콩도 모두 거대야 되고 들깨도 뜯들다 놔두고 한 3일 있으면 이따 오면 언디 동철이 빨래 때문에 날마다 빨래 빨래. 동철이 빨래? 네. 네. 3판화 된 게. 며칠만 갔다 올 거예요? 3일? 3일 말로 갔다 오려고. 네. 동철만 가라 그래. 근데 집 빨래도 날마다 벗어. 날마다. 때도 안 주고 그냥 저러고. 그작그작 보라. 네. 말을. 81살의 어머니는 마흔 넘은 장가 못 간 막내 아들의 빨래 걱정을 내려놓지 못한다. 내려갈게요. 예, 예. 네. 서천댁 할매도 현재로선 미지수다.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게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불편하면 안 되니까 마음을 평안하도록 도와주시면 아마 가실 거예요. 절대 여행은 불편하면 안 되거든요. 여행이라고 할 수가 없죠. 아, 그래서 아마 뭐 가시게 될 것 같아요. 또 오늘은 오늘 마음이 있고 내일은 내일 마음이 또 있을 거니까요. 어디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모양이다. 들깨 터세요. 승열이. 요거 생으로도 먹어요? 네, 맛있어. 요건 생으로 먹어요.
몸에다 쓰는가 그게 많이 들었다네. 들깨는 쓰기로 먹으면 그게다 뭐. 들깨 한 줌 내미는 윤리떼 칼매의 얼굴이 가을 하늘만큼이나 맑았다. 생으로 영 먹으면 볶아놓은 것 같아요. 분명 윤리떼 칼매도 선뜻 여행을 가겠다고 하진 않을 것이다. 여행 가실래요? 예. 여행. 내 몸이 불편해서도 못 나가. 내 몸이 치료 수술 잘못해갖고 아직 항문도 빠질라 그러고 그래. 요술이 세갖고 오줌도 싸대. 어디를 가서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좋으면 12번도 따라가 불거네 춤추고. 익히 예상했던 답이다. 자, 내려갈게요. 예. 네, 예. 요즘 세상에 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분들이 있을까 싶지만 할매들 모두 여행이라고 어디 먼 길을 나서본 적이 없는 분들이다. 승열 씨의 아내 선미 씨다. 감국이라고도 하는 참국화 농사를 짓고 있는 남편을 도와가며 아내는 읍내에서 화랑 겸 찻집을 운영하고 있다. 날씨 탓인지 시기 탓인지 올 농사는 수확량이 신통치 않다. 하긴 농사꾼이 허구한 날 집을 비우면서 수확량이 좋길 바라는 건 욕심일 것이다. 올해 좀 꽃다는 게 좀. 승열 씨는 국화밭에선 특히 말을 아끼는 편이다. 날씨 탓이나 이게? 날 이렇게 빨갛게 된 게 많은데 얘는 빨갛게 하고 너무 빨리 졌나 봐. 속이 상해서 그런 거야. 빨라. 속이 상해서? 그래. 꽃들도 속 상하지. 빨리빨리 좀 따주고 해야 되는데. 응? 지금 늦었잖아. 손이 안 보이게 따야 되는데. 꼭 만들어야 되니까. 국화꽃이 안 보일 때까지 따야 돼 오늘은. 아내 마음만 급할 뿐 승열 씨는 더디기만 하다. 빨리빨리 해야지. 아니 손이 보이네. 그러면 안 되지. 이거 빨리빨리 팔아서 어? 당신 어디 간 다음에 어머니 모시고 빨리빨리 해야지 만들어야지. 뭘 여비를 주든지 어쩌든지 할 거 아니야. 손이 보이네. 아니 그래도 꽃도 따야지. 꽃도 보면서 따야지. 그 시간이 없어 지금. 내일 모레 떠난다며 또 빨리빨리 해놓고 떠나야지. 할 일은 딱 깔끔하게 해놓고 떠나야지. 아들 때문에 어머니는 며느리 볼 낯이 없다. 생활력이 강한 며느리라 생계는 물론 아들의 여비까지 챙겨주고 있다는 사실이 어머니로선 마음이 영 편치가 않다. 혼자 정신없이 놀았죠. 그냥 논 거죠, 뭐. 그냥 혼자 정신없이. 여름이면 매미가 우는 뭐 개천에 가서 놀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여름인 줄 알았죠, 인생이. 그러다 저도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보니까 엄마 어딨지?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 그대로 계속 일을 하고 계시고 항상 자식이 숲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숲 밖에를 거의 나가신 적이 없고 이래서 어머니하고 여행을 해야 되겠다. 더 늦기 전에. 예, 그렇죠. 평생 뭐 가보지 못한 여행을 또 아들이랑 어머니랑 같이 가신다 그러니까 도와드려야죠. 제가 못해드려도 동네 분들이랑 같이 좋은 일이죠. 보람 있는 일이고 좋은 일이고. 속 깊은 아내를 보면 나이 차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14살에 고향을 떠나 전전하다 29에 고향으로 돌아온 승열 씨. 아버지가 하시던 농사를 돕다 나이 마흔이 넘어 국화꽃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겁없던 초창기엔 수만 평 가까이 되는 땅에 참 국화를 심고 가꿨다.
한약재로 공급할 사업 계획을 가지고 승열신 국화 유통과 판로를 조사하러 전국 각지를 돌았다. 경비를 줄이기 위해 먹고 자는 문제는 버스에서 해결했다. 그러다 발견한 놀랍고도 실망스러운 사실은 약재로 참국화를 써야 할 곳에서조차 참국화가 아닌 다른 것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생산자로서 유통의 물꼬가 막혀있는 답답한 현실을 타개해보려고 그는 여전히 방법을 찾아다니고 있는 중이다. 댐 쪽에서 농사를 자연농업을 하다가 다시 지금 산 쪽으로 옮기는 꽃밭으로 옮기는 중이고요. 뭐 이제 들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꽃이 피어요. 가늘가늘하게. 이 꽃으로 인해서 제가 방심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이 또 경제적으로 좀 아픔을 겪게 되고 또는 저는 이 꽃으로 인해서 한국을 다니게 되고 지금 여행하게 만든 꽃이 꽃향기인 것 같아요. 정말로. 수만 평 짓던 꽃 농사가 겨우 명맥만 유지될 정도로 축소됐다.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준 죄책감도 있지만 반대로 승열신 실패로 인해 더 큰 것을 얻었다. 아내에겐 미안한 소리지만 너무 많은 것을 가졌다가 다 잃고 나니 그는 세상이 새롭게 보였다. 오물한 개구리 같던 좁은 식견이 넓어지면서 농부로서 바른 먹거리에 대한 의지가 더욱 강해졌다. 다행히 한두 해 전부터 국화꽃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아내가 하고 있는 찻집에도 국화꽃차를 찾는 손님들이 제법 많다니 반가운 일이다. 촉촉이 가을비가 내리는 다음 날. 비가 오는 날은 바쁜 일손도 쉬는 날이다. 빨간 버스에 어머니를 모시고 승열 씨가 윗마을로 향한다. 버스로는 채 10분도 안 되는 거리지만 막상 걸어오려면 한참이다. 이렇게 딱 먹었죠? 오시면 이제 여기서 놀면 되죠. 응? 오시면 이리 오시라고요? 어머니를 특파원으로 파견했다. 그 사이 승열 씨는 버스에 남아 준비할 게 있다. 여기도 염소 냄새가 나네. 갑시다. 촉촉은 비 온게 부침개도 볶아 먹고 늦게 나오면 기꾼이여. 얼른 없애야지. 이 마을 어르신들 중에선 어머니가 그래도 젊은 편에 속한다. 이제 막 요리 모두 다 한 동네에서 살았어. 저기서 그러다가 이제 여분들도 소개 맹키로 해갖고 요리 내려오고 나만 떨어졌다가 이제 나만 나왔지. 이제 나왔지. 깊은 산골에서 일곱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았다. 18, 19 꽃 답던 나이에 산골로 시집와 한평생을 버시자 형제처럼 다정하게 살았다. 그러다 하나 둘 급한 이들이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갔다. 날씨가 춥죠? 야, 추워. 네, 올라오세요. 추워. 다리가 아프다. 그니까요.
근데 못 갔다. 있네요. 야, 오메. 안. 왔다, 여. 오메. 얘가 저 줬어, 예. 오메, 한 살 있네. 오라 그랬는데 어때? 나도 오라 그랬어. 아휴. 아, 뭐 여기가 살림집이네. 살림집이에. 왔다 커피 저기다 커피 잔다 길에 먹고. 아니 가까운 데 가서 뭐네? 뭐야? 뭐 상을 차려 놓고 있어? 아니 차려 놔. 뭐네? 야 가자 잡자. 특별히 와인까지 준비한 승렬 씨. 올라오시는데? 어때 됐어? 가봐, 이거 들고 오면 갑시다. 오메, 갑시다. 어르신들 중 문양 할매가 가장 젊다. 75살인 승렬 씨 어머니와 74살인 문양 할매는 아직 창창한 70대다. 저 아주머니가 어째서 피를 들고 닦은디 징손지 가장 마법했어. 그리고 또 마을 부마을 아가씨야. 왜 아가씨요? 제일 젊어 부마을에서. 복귀치까 잘자치까 다 쉬지 마서 다 사요고. 어디 갈지도 모르고 옛날 사람들은 나갈지도 모르고. 남자들은 가본께 산에서만 살고 있지만 세상을 다 갔어. 가장 젊은 문양 할매는 남편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다. 벌써 20년째 홀로 여생을 보내고 있다. 혼자서 6남매를 키워낸 강인한 어머니다. 나 갖다 놔줄게 많이. 밖에서만 구경했지 어르신들이 버스에 올라오신 건 처음이다. 이렇게 다 같이 둘러앉아 부침개라도 부쳐 먹으니 옛날 생각이 솔솔 피어난다. 한 번만 더 하고 식으면. 이 틈을 타 승렬 씨는 어르신들 마음을 움직여보려 한다. 어디 어머니 어디 특별하게 가시고 싶은데. 그럴 줄 알았어. 미작자.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가 우리를 그러니까. 댕겨봐야 우리가 좋다더라. 근데 그 동네도 안 하고 이거 벅스만 살고 있는데 데리고 가면 따라가지 뭐 내가 우리가 재미가. 모르는 유튜브 이래다가 그러고 있어. 가봤어요. 텔레비전 많이 나오니까. 텔레비전에서 다양한 거 많이 나와. 제대로 네. 뭐. 내일 29일, 5월에 30일, 글패 31일. 31일이요 그때. 4일 남았네요. 여행 제가 가시자고 한 날이. 그러면 응. 단풍이 다 접을 것 같아서 좀 빨리 가려고 그런 거예요. 응. 단풍이 4일. 너무 좋거든. 4일 남았어. 4일. 그렇게 4일 동안 일을 언제 다 하냐? 시장 가려고? 시장 갈까? 대충 밀어놓고 또 갔다가 갔다 와서 해. 5번 자고 오면. 그래 금방 올 거예요. 내가 제대한 후로는 아직 구경은 못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앉아다가 댕기시러 좀 보고 싶어서. 나는 가기 농가 짓고 애기들 결혼시키고 모이고 또 안 시키고 아파서 또 한 3년 뭐 꼼짝도 못 해버렸지. 그래갖고 여행 못 가봤어요. 아쉽고 그래갖고 이제 돈좀 짊어지고 이제 돈이 없어 댕기려고 그랬더니 하나 딱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댕기기가 싫어 그러. 혼자는. 근데 이제 승렬이가 가자겠어 함께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다 가자 그랬어 함께. 가보려고. 공짠데 못 가야 싶어서. 가서 짐승도 보고. 집이도? 짐승도 가야구만 집이도 씻고 밥해야지. 그새 또 일을 못 잊은 어머니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다. 어머니 운동하신대요. 분위기를 보아하니 예정대로 여행은 갈 수 있을 것 같다.
어머니 대신 새로운 인물이 찾아왔다. 우리 아들. 막둥이 아들, 막둥이 아들. 아, 엄니랑 다 다녀오시지. 일만 하고 못 가겠어. 어떤 사람이 일이었까? 두 놈이가 사방 천개 늘어잡고 누구치고 못 치놓고 가. 좀 돈이 좀 있으니까 뭐 스폰지 하나 해드려야지. 뭘 해드릴까? 좋은 걸로 해. 현금으로 드릴까? 어쨌까? 아줌을 가시게 해라. 네? 그러지. 그래 가. 언니, 그 종천이랑 그 보라고 다 해놓고 청년에 돈이 있으니까 그 스폰 해주라. 그럼 써야지. 그거 쓰려고 갔어. 작대간 도시마다 이럴 때 갔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 써. 참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그 쬐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형님이 저렇게 하신다니까 또 전체 동네 어른들하고 하신다니까 마음도 놓이고 참 좋은 쪽이죠. 그나저나 막내 아들 동철이 빨래는 어쩌나. 선순 할매는 벌써부터 걱정이다. 오다고. 예, 이불도 하나씩 가져오시면 좋고요. 준비물까지 확인하는 걸 보면 쌍압댁 할매는 틀림없이 가실 분이다. 아직 몇몇 분들의 확실한 답은 못 들었지만 승열 씨는 거의 확신한다. 나흘 후면 이 버스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설렘 가득한 가을 여행을 떠나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또 한 계절이 깊어가고 있다. 막상 떠날 날이 눈앞으로 다가오니 승열 씨는 마음이 분주하다. 멀쩡한 양동이에 구멍을 내는 승열 씨. 무슨 생각일까? 아, 임시 보일러를 지금 설치하고 있어요. 아마 제 생각대로면 큰 문제는 없이. 이게 지금 될까 싶은 의미 자꾸 드는데요. 아유, 보일러 다 똑같아요. 물 좀 뜨겁게 데펴가지고 물을 순환시키면 방이 따뜻해지는 거거든요. 어르신도 모시고 여행을 할 거니까 한 번도 쓰지 않아도 마음바로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평상시엔 탁자를 놓더라도 필요할 땐 또 온수 매트를 깔고 따뜻한 바닥에 앉거나 누우면 좋을 것 같다. 그러려면 온수 매트가 있어야 하는데 시중에 나오는 제품은 하나같이 비싸다. 손재주가 있으니 있는 재료로 직접 만들어 쓰는 것도 방법이다. 그가 만드는 온수 매트의 원리는 간단하다. 보일러로 쓸 양동이와 바닥에 깔아놓은 장판을 호스로 연결한다. 물을 순환시킬 수 있는 모터만 있으면 문제 없다. 야, 이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양동이에 물이 데워지면서 연결된 호스를 따라 장판으로 더운 물이 들어가는 게 보인다. 어설프기만 보이는 수지의 온수 보일러가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 오, 여기까지 따뜻하네. 미지근해지기 시작했어요. 아, 미지근합니다. 어머니들 허리라도 지질 만큼 바닥이 따뜻해지면 좋겠다. 이날 오후. 계세요. 나는 걱정이 아팠어. 은진이도 한복이 아팠어. 그러신 것 같네. 내가 여가 병이 들었잖아. 저도 그래.
언제 진통이 올지도 모르는 사람이요. 가고는 잡지 마음은. 근데 어쩌려고 모르겠어. 언제가 조금만 젊어서 나왔는데. 난 아프면 눈이 안 보이거든. 전화도 못해 딸 집에. 가장 연장자인 쌍암댁 할매 건강이 걱정이다. 가려고 해. 감이랑 따놓고 고마워서 다 못하는데. 가끔인가 마끔인가 결단은 못 내리겠어. 군데군데 보건소 들렸다가 이게 좀... 나는 이제 하순병원에 가야지 다른 병원에 안 갔어. 혈압도 재보고 이럴 거니까. 혈압 다 재봤어. 이렇게 저녁 들어오면 어디서 자고요? 따뜻한 데서 다 주무실 거예요. 어디 방 얻어갖고? 네. 그럼 이제 차에서는 못 자니. 아,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젊어서 나왔는데 기운이 없고 걸어다니는도 못한데 그냥 승열이만 믿고 가볼까? 네, 네, 그러셔도 돼. 네. 네. 엄마들 가지? 네, 어머니 가시죠. 고모는? 고모는 이따 여쭤봐야 되는데 전번에 못 가가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님도 갖고 이거. 그냥 정말 집에서 맛있게 이렇게 잡수시고 마음이 몸이 편한 그런 음식이 있으면 갖고 가셔도 돼요. 된장을 네? 갖고 갈까? 어디? 난 된장을 잘 안 먹은데. 예, 그러면 안 갖고 가셔도 돼. 예, 예. 생선 같은 거 볶아서 먹고 그래. 얼마 반찬 안 들더만. 밤새 혼자 앓다 못 가는 쪽으로 결론을 냈던 모양이다. 그러다 아들 같은 승려씨를 보자 쌍암댁 할매 마음이 다시 가는 쪽으로 돌아섰다. 내일 아침에 뵐게요. 네. 네. 가보려고. 좋든 그든. 안 그요? 좋으려고만 가요. 계세요. 승렬이요. 네. 쌍암댁 할매 다음으로 연세가 높은 서천댁 할매는 밤새 마음이 또 어떻게 움직였을지 모른다. 들게요. 그렇게 대충만 뜯어놨어. 언제? 어디 오늘. 오늘. 뜯들고. 가실 수 있겠어요? 예, 가야지. 아. 문양도 간대요. 거기는 안 물어봤는데요, 문양아지만. 아, 물어봐요. 약. 약하고. 주민등록증. 예, 주민등록. 나 저 깐, 저 전기장판 그 깐 것도 있어. 아니, 다 필요 없고. 예. 약. 약, 치매 약 먹어. 네, 그 약 잡수실 거 하고 주민등록증. 예. 간다고 마음을 내준 서천댁 할매가 고마워서 손이라도 잡아보려는데. 오메, 여기로 왔어요. 아니, 재선도 그래요. 이렇게. 아따. 이렇게 논두렁을 베고, 예. 밭을 메고. 그래갖고 관절염 걸렸어. 예, 저도 관절염이 오더라고요. 예, 관절염 걸렸어. 네. 그리고 여기는 찌어물고, 방천에다 찌어물고. 예. 나도 일도 많이 했어가는 이제 못해. 손톱이 닳도록 일을 한 어머니들의 손마디는 이제 관절염이 찾아와 어느 하나 성한 게 없다. 네, 위에 좀 다녀올게요. 네. 네. 자식들은 왜 모두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만 알고 철없이 살았던 것일까? 뭔 놀래 갖고 그래? 놀래 갖고 왜 그러냐고. 아니, 비 갖고 이러고 왔어. 어디서? 그놈의 손자 사서 프로파치 가려고. 그럴 줄 알았어. 가, 커피 한잔 끓여줄게. 네, 집으로 가세요. 지금 가, 따라갈게. 정 주실 거 없으면 아줌이 박수치고 노래를 해줘야 돼. 아따, 씨. 귀속은 잘 안 했어. 알았어, 알았어. 지금 갈게요, 아주. 감기 걸리겠네. 덮어놨어. 감기 안 걸려. 감기 걸리겠어. 어머니보다 한 살 아래인 문양댁 할매를 보면 이모 같아서 장난을 많이 치는 편이다. 성의가 없어져 갖고 이모가 성의가 없어져 갖고. 아, 지금 머리는 왜 그래? 나? 응. 머리 볶았어. 볶았어? 라면 같은 볶았는 자. 네. 머리 끌 사람이 없어. 그냥 몰고 왔는데 바빠서. 아, 지금 머리가 떡 라면 같아. 아, 그랬지만. 네. 그래서 딱 해.
그래갖고 듣는 밭에서 하리를 가서 콩 뽑고 막 일을 했어. 그래갖고 저희가 와서 이제 끌렀어. 끊기고 붙었어. 머리 여행 가시려고 하신 거예요? 아까 이제 가든지 안 가든지 했어. 자기가 미용사가 놀고 있어. 사실대로 얘기를 해봐. 아니 이제 나는 못 갈 거로 했어. 근데 이제 함께 미용사가 놀고 있어. 놀고 있어서 암기 돌 거. 머리나 자르고 왔었다. 잘랐어. 자르고 몰라고. 괜히 핑계 댄 거 아니고? 아니, 자르고 몰라고 했는데 미용사가 놀고 있어. 마음은 여행을 가신 거죠, 뭐? 이 마음은 가고자 했네. 가고자 했는데 갈 수가 없지. 사방에다 콩을 해서 늘어놓고. 근데 아침에 아침부터 안 먹었어. 서희가 뭐 서희를 모시게 쓰겠냐 싶어서 우측으로 가려고 왔지, 이게. 잘하셨어. 다 덮어놓고 왔어. 잘하셨지. 덮어졌어. 그래도 이 동네에서 제일 아짐이 아가씨인데 응? 아가씨가 안 가시면 어떡해. 아가씨 무슨 아가씨. 그러자. 손이 바지런해 그새 떡을 쪄내셨다. 바로 볼 생각이 나네. 여보? 쪘어. 맛있네? 응? 맛있어요. 같이 안 갈지를 몰라. 밤이라도 휘나고 또 안 가려면 안 갈 수가 있어. 근데 그러지. 그래서 말을 안 했어. 근데 아줌은 쉽게 잘 안 변해잖아. 나 이제 한번 갈 거예요. 안 변해. 혹시 배를 탈지 몰라서 아줌 의료보험증 그거 갖고 와서. 의료보험증 갖고 와요. 아침에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챙겨서. 나 시방 줄게. 네. 시방 줄게. 이제부터. 네. 내가 어디다 놔두니라. 못 가신다는 건 마음에 없는 말이었다. 마음이 설레갖고 살 수가 있어야지. 아 진짜요? 마음이 설레셨어요? 그러지. 가기는 가야 쓰겠는데. 그럴 줄 알았어. 냅둬 내가 또 챙겨갖고 할게. 일이 많아 못 가신다는 분이 모자며 여행짐은 제일 먼저 챙겨 놓으셨다. 요새 종호 보니까 보기 좋더만. 야 이제 울어. 피 맞지 마라. 감기 걸려. 야 이제 안 맞을까? 예. 예. 얼마나 오랜 세월 어디 가고 싶은 마음을 꼭꼭 숨기며 자식 바라지만 하셨을까. 설레어 살 수가 없다는 할매를 보며 승열 씨는 새삼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날 밤 준비할 것을 적어보는 승열 씨. 여보 이거 세탁소에 찾아왔는데. 응? 근데 제대로 안 박아놨더라고. 어디가? 어? 원래는 다리 요 정도 떼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네, 너무 바빠가지고. 얘는 떼야 되겠다. 얘는 떼서 그럼 당신 여기다 그냥 아, 입어. 마음에 안 든다고? 톡톡 잔소리를 하는 것 같아도 대체로 남편 뜻을 따라주는 아내다. 은근 까탈스러워. 아내에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세탁소 아저씨가 맨 이런 거 달러 온다고 이거 달러 오는 사람 나밖에 없나 봐. 하늘을 비추는 별과 다리들하며 아내가 청바지에 장식을 해줬던 게 이젠 당연한 일이 됐다. 몇 명 가실 건데요? 옛날 같으면 일본이 5명에서 한 7명. 메모해요. 1번 옛날 같으면 엽전이라고 불렀어. 말고 뭐가 필요한지 그걸 막 아니 그러니까 못 부러운 분위기에서는 옛날 같으면 엽전이라고 그래 해. 그래 그러고 나머지는 뭐 요즘에는 이런 걸 한국은행에서 취급을 하지. 아이고 진짜 그리고 이불이랑은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약도 챙겨야 되시고 에? 당신도 마찬가지고 어? 그러니까 네. 이렇게 쭉 적어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도 꼭 필요한 거를 한번 적어보게 가실 분들한테 약하고 신분증하고 꼭 챙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놓고 돌 동안에 누가 안 아프셔야 되는데 안 아프셔 기분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20년씩 젊어지실걸 그럼 이번에 네. 갔다 오면 이제 일해? 가게 봐? 내년부터 내가 다 할게. 정신 바짝 차려.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다 하는 거야. 맞아. 다 하는 거지. 어머님이 한 번도 여행을 가보신 적이 없어서 또 어머님도 지인분들도 그렇고 여기 시골에서 뭐 18살 옛날에 18살 때 막 이쪽으로 시집 오시고 그러니까
군대로 말하면 동기분들 같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어디를 뭐 1박 2일조차도 안 해보신 분들도 아마 대부분이실 거예요. 근데 적극적으로 후원은 못해줘도 그냥 최소한의 그냥 조금 도움이 될 부분, 뭐 아까 1번 이런 거 그 부분만 조금 1번이 뭐예요? 1번이 역전? 한국은행에 많은 거? 그것도 아주 그냥 최소한의 그 정도죠 뭐. 고마우시겠어요? 그럼요. 이렇게 할 말이 없다니까. 고맙죠. 고맙죠. 어르신들에겐 따로 여행 경비를 받지 않겠다고 애초부터 마음을 먹었다. 이번 여행의 1등 공신은 아내다. 여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니 승연 씨 마음도 분주하다. 버스로 혼자서 여행을 다닌 지난 4년 동안 이번이 두 번째 버스다. 공경매로 나온 낡은 버스를 그에겐 거금인 440만 원을 주고 장만했다. 일일이 손을 봐가며 캠핑카로 개조를 했더니 이제는 집보다 편한 공간이 됐다. 아무래도 발로 밟는 곳이라 어른들 위험하겠다 싶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쪽은 싱크대. 네, 간단한 음식 처리할 수 있게. 이렇게 논밭에 농약할 때 쓰는 줄을 사서 이렇게 좀 제가 달아봤어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 물이 적게 나오니까 작은 물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죠. 상당히 오랫동안 쓸 수 있습니다. 여기도 다 이제 태양전지. 전기를 뭐 거의, 예, 소비전력이 거의 없습니다. 태양전지는. 그래서 라인을 이렇게 그냥 제 나름대로 이쁘겠다 싶어서 해놓고요. 뭐 그냥 이렇게. 버스가 작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 정도 공간. 이런 버스는 이렇게 또 이제 통풍도 될 수 있고요. 이게는 이제 또 좀 더 좋은 풍광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열어놨습니다. 2층 버스처럼 사용할 수 있게 만든 통로다. 와인잔도 갖춰놓고 사무 공간과 침실 겸 작은 서재도 꾸몄다. 어차피 세상의 꽃은 도시라고 보거든요. 도시죠. 세상의 꽃은. 이게 도시가 꽃이라면 시골은 뿌리다. 정말 꽃의 향기가 아름답게 나려면 뿌리가 건강해야 된다. 시골이 정말 시골이 튼튼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창피스럽지만 그렇게 써놨어. 농촌이 건강해야 도시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게 그가 길에서 공부한 진리다. 아들이 바쁜 것 같아 어머니는 차를 태워달라고도 못하신 모양이다. 고구마 순 뜯으러. 고구마 순 뜯으러요. 물이 좀 빠지면 캐제. 캔디. 질구마. 비워 못 찾고요. 추우면 이제 얼어. 상가에 넘어가서. 중님 댁 할매는 승연 씨 어머니처럼 보성에서 나고 자라 18배 한 동네 사는 총각과 결혼했다. 아들 며느리랑 이렇게 제주도 한번 가려고 했던 거 같아. 주가비가 작년에 가세부터 이제 믿어져도 다 빼졌어. 시골에서 땀만 파다가 나이만 몸땅 무거웠어. 이제 갈 때가 되었어. 허리가 기역자가 되도록 일만 하다 세월이 갔다. 아빠 고구마 때 진짜 좋네. 아주 해먹으면 부암스럽고 맛나겠네.
냄새도 있고 막둥이 아들 밥도 있고 그러니까 안 간다 안 가면 좋겠는데 안 간다 서로 모두 편하다 들었냐 지는 마음 먹고 작년부터 마음 먹고 어른들 모시고 한번 여행을 하고 싶어서 작년에 등맥이 뛰다 그래서 나는 편하면 똥낀 줄 알았어 콧방귀 한번 뛰고는 무심코 흘려버렸던 일이다 그게 현실이 될 줄 상상이나 했을까 기특하기도 해 생각하면 아, 돈이 많이 놔두고도 이런 여행이 거기가 쉽지 않지요 돈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근데 빈몸 뛰기로 그래도 마을 어른들 모시고 여행을 그렇게 시켜드리고 싶다고 그런 마음이 고맙지요 모르긴 해도 어머니들은 이 늙은 호박의 노란 속처럼 자식들에겐 언제나 좋은 것만 주고 싶었을 것이다. 야, 이거 왜. 호박 사치요. 반갑다. 호박 사치요. 백구는 제 밥을 챙겨주는 어머니를 보니 반갑다. 밭에서 돌아와 잠시도 손을 안 쉬고 어머니는 또 부지런히 국 끓일 준비를 한다. 별거 다 나가네. 이거는 들깨물. 들깨 갈아갖고 밭에서 된장 국끓이라 시래기를 된장에 바락바락 버무린 후 들깨물을 붓고 푹 끓이는 어머니표 시래기국이다. 많이 먹어봤지. 오이꼬치를 믹서기에다 갈아서 받쳤더만 국이 퍼렴해. 그래서 이거 색깔이 퍼렴한 거야. 맛있겠어. 이러니 객지를 떠돌다가도 어머니 손맛이 그리워질 수밖에 없다. 놀러 가려면 또 많이 끼려야지. 많이 끼려야 한 며칠 먹게. 반찬이나 해놔야지. 반찬 해놓고 국이나 끓여야지. 저기들 와서 일하고 와서 이제 해먹으려면 힘들지. 며느리도 그렇고 승연씨 밑에 두 아들도 가까이 살고 있어 늘 어머니가 밥을 챙겨주셨다. 며칠 집을 비우면 자식들이 제대로 챙겨나 먹을까 어머니는 내심 걱정이다. 편하잖아요. 편하긴 해도 가스 좀 맡겨야지. 가스 좀 맡기려고 이제. 우천지 설레입니다. 생전 어디 가고 싶다는 말씀을 안 해서 몰랐었다. 저 사람들도 그랬을 거지 이게. 월징이 그러려는 건 몰라, 그 사람들은. 어머니 마음도 뜨겁고 붓다는 것을 무심해서 헤아리지 못하고 살았다. 날이 밝으면 난생 처음 여행을 간다. 여행 떠나기 전날 밤. 내가 한나 텐트 3개. 그래, 양발등이. 그거 됐지? 이거 이제 준비물 내가 썼어. 준비물, 약, 목욕, 물티슈, 수건, 치약. 쓰다 놔두고. 86 최고령 쌍암댁 할매는 평생 일기를 쓰고 계신다. 승렬이가 여행을 가자고 했다. 저런 거 챙기고 간 게 네. 새롭더라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가방 챙긴 거 내기로. 나도 여름날 있구나 하고.
쌍암댁 할매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단다. 여행을 안 댕겨봤어. 어떻게 산이라고. 내가 알고 보면 겁나 불쌍한 사람이야. 여행 한 번도 못 가고. 넌들은 제주도를 두 번 갔네, 세 번 갔네 자랑해도 자랑할 것이 없어. 슬픈 세상도 많이 살아. 옛날 그 길기장 어째서 나간 네 분 자라? 왜요? 하래도 좋은 날이 오고 누가 읽어보면 울지 안 울 수가 없어. 그래서 나 죽은 뒤에 자석들이 보고 울까 싶어서 싹 없애버렸단 게 80세에. 아... 막상 좋은 날을 앞에 두니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친다. 그 시간 문양댁 할매도 찰밥을 짓고 있다. 네, 감소. 무슨 사 먹었어? 첫날 먹고서 해악과다 했어. 할매들 중 막내라 보통 때도 잔일은 거의 다 문양댁 할매가 나서서 한다. 갖가지 잡곡을 다 넣은 찰밥을 약식처럼 해가면 성님들 속이 든든할 거란다. 짐은 다 싸셨어요? 그 싸놨어. 다시 싸고 있다가. 제일 내야지. 손도 엉망진창이고 못 살아서 내가. 늘어났어. 왜요? 아, 말리라고? 말라라고. 빨리 말리라고? 이, 나 가보면 그냥 누가 물릴 거요. 썩을지. 토란대가 자리를 차지했으니 오늘 밤은 어디서 주무실까? 여태까지 있어도 잠이 안 와. 됐네 이제. 잡초기 잡수고 가. 아, 집 잡숴봐. 아니요, 이거 다 하고 갈게. 목소리야. 잘 됐어요? 그날 밤 문양댁 할매는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르신들이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던 모양이다. 나는 문침이 반에 죽어서 쬐고도 떠 있어. 세 개나. 눈 지시범에 나왔더만 너보다 일찍 나왔어. 살래 이제. 진물줄이야 진. 몸이 피나 나갔네. 왜? 고구마 왔고 한데 이걸 짱게. 다들 전쟁통에 피난 갔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 살펴보면 다 이유 있는 진 보따리들이다.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승렬씨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 시간 막바지 점검을 하는 승렬씨도 허둥지둥한다. 중님댁 할매는 짐을 들고 걸어 내려와 아예 버스 있는 데까지 와버렸다. 다 바뀌려다니까. 잘 사냐셔? 잘 챙겨. 챙겨. 꽉두기 다 먹는 거. 딱 만나다 그래. 누가 나 밥을 줘. 니가 해 먹어. 멀미가 심해 버스를 못 타는 아내다. 함께 여행 가자는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못한다.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먼저 나와 계셨으니 시간 맞춰 왔어도 늦게 온 거나 마찬가지가 됐다. 나 이분 어메 어서 오십시오. 어메 그런 사람은 갖고 최근 빌랑 가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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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 잘하셨어. 윤리댁 할매는 아들 용섭 씨가 따라 나서 여행을 갈 용기를 냈다. 언제 왔어? 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쫑이가 무슨 일인가 싶은 모양이다. 드디어 출발.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산골 할매들이 처음으로 일손을 놓고 세상 구경을 하러 나섰다. 가을 하늘도 푸르고 들녘도 정답다. 어제 그 햇살도 오늘 처음 만난 듯 설레기만 하다. 더 넓은 세상으로. 세생깨물더라고 일찍 잔게. 일찍 잤는데 세생깨가 그러는데 너무 울고 있다가 아침에 날도 나도 날씨 났다. 비가 계속 오더니 저희들 여행 간다고 날씨가 아주 굉장히 좋네요. 딱 가을 여행의 날씨 같아요. 중님댁 할매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 풍경에 시선을 떼지 못한다. 참말로 여러분 좋은 일이 어디가 있어? 개탄대가 있어. 되게 기분 좋으신 것 같아요. 기분 좋으세요? 살아난다. 집 있으면 죽어. 아파서. 여러분 함께 살아나. 산골이 할매들 세상의 전부였다가 밖으로 나오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모양이다. 오게 일 하나 다 생겨. 그래 이제 일이 안 생각나는 거지. 눈대만 봐서 눈만 일이 안 된다니까. 세상살이가 그래. 그게 예배를 다 열어봤어 그렇게. 그럼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봐. 자. 까르르 하고 웃는 모습들이 수줍은 소녀들 같다. 승열 씨가 첫 번째 목적지로 정한 곳은 여수에서 배를 타고 약 30분 정도면 닿을 수 있는 금오도다. 아름다운 바다 풍광을 끼고 한참 달리더니 어느 지점에 버스를 세웠다. 밖으로 소풍 가시게요. 하늘에다 쓰고 하늘에 하나씩 가지고 소풍 가십니다. 씨를 만들어 갖고 자리 자리 볼까 안 볼까. 승열 씨가 어르신들 숫자에 맞춰 간이 의자까지 준비한 모양이다. 발빠르게 커피 서비스까지.
안 만나. 보면 날 때인지 아주 무채 못. 경치 좋은 곳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자니 호사도 이런 호사가 없다. 기가 막히네. 승열 씨가 보여주고 싶었던 아름다운 풍경이다. 이제 춥게 들어가려고. 아, 들어가셔. 응, 저 나가실 때 가볼게요. 가야죠. 아니. 다 따라오는 쪽 있다요. 혼자 계시려고 우리 전부 다 가볼 건데. 문양댁 할매가 어쩐지 울 것 같은 표정이다. 그렇게 한참 동안 할매는 붙박이처럼 앉아 있었다. 홀로 남아 자리를 뜨지 못하는 문양댁 할매. 문단속 잘해왔던 마음이 순식간에 빗장이 열렸다. 생각이 안 났구만은 많이 잊어진마. 좋은 데 온 게. 일만 없으면 돈잔 짊어 주고 턱 열고 돌아다니면서 그네. 나이를 묵기는 먹었는가 없어. 아그들이 가라게. 아마도 문양댁 할매는 여행 가고 싶단 말 대신 가도 되냐고 자식들에게 물었을 것이다. 연세가 드시면 예전 일들이 새록새록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은 청춘이시겠죠. 그러실 거예요. 저희도 아직 어렸을 때 꿈들이 그대로 가슴에 남아 있거든요. 좋아요. 그 말밖에 안 나오네요. 버스가 달리는 길을 따라 눈부신 바다도 함께 달린다. 천천히 금오도 한 바퀴를 돌며 섬 풍광을 구경시켜준 승렬 씨는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 빨간 버스를 세웠다. 어색한 집이 가면 가정집이 가도 이러고 이러고 한다. 배도 끊겨 울고. 없자. 배도 끊겨 울고 잠잘 때도. 잠잘 때가 없다고? 썩을놈 동네가 다 있네. 잠잘 때 없으면 밥만 사 먹고 자. 여기서. 쌀을 팔아다 여기서 해 먹어. 뭐 여기서 민박 얘기해놨어요. 해놨어요? 네, 민박 얘기해놨고 여기서 이제 주무시고 여기서 저녁을 6시에 잡수실 거예요. 6시에 잡수시고 내일 아침은 제가 밥을 해드릴게요. 방풍 밥을. 아침에 어떻게 밥을 해? 약초밥을 좀 잡수셔봐야 돼요. 약초밥 안 먹어. 이런 밥 줘. 그냥. 일단 먹어. 거동이 가장 불편한 윤리댁 할매가 시장하신 지 가장 먼저 버스에서 내리고 중림댁 할매도 서둘러 따라간다. 지난밤 문양댁, 쌍암댁 두 할매가 해온 찰밥을 틈틈이 간식으로 나눠 먹었는데도 때가 되니 어김없이 배꼽 시계가 울린다. 우리 할머니들이 어디서 오시는가 몰라도 복덩이 할머니들입니다. 우리들은 복덩이 할머니다고. 예. 우리들이? 누가 일이 해준답니까? 이 자살 때도 일을 못 해줘요. 아, 글쎄 말이오. 예. 눈법이 터졌어. 어디서 오셨습니까, 고양이? 보성이요. 보성. 보성! 전라도 보성. 전라도 보성. 예? 전라도 보성에 살았어. 우리도 전라도 보성에 며느리가 왔거든요. 그래요? 6월 내내.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가 무슨 나물을 무쳤는지 쌉싸하고 향긋해서 자꾸 손이 간다. 늙은 노인들 구경시켜준다고 데리고 나오느라 아들이 그야말로 욕봤다. 잘 먹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예, 조심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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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뵐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풍광이 아름다워 관광객들이 제법 찾아오는 섬인데
이렇게 한 동네 어머니들을 모시고 나온 아들은 처음이다. 보기만 해도 흐뭇해서 민박값도 그 마음으로 적게 받았단다. 그 순간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드라마가 없었으면 무슨 낙으로 살았을꼬 하며 푹 빠진 할매들. 나도 죽으려고 그랬네. 내가 죽던지 봐. 민순 씨도 알아요. 두 아들이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니 낯선 잠자리라도 편안하다. 오래전에는 저희들이 앞에 있고 어른들이 뒤에서 이렇게 안전한가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어른들이 이렇게 앞에 계시니까 이제 제 마음이 편하네요. 반대로 됐어. 한두 분씩 잠드는 모습까지 지켜본 후 승열 씨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생각이 많아지는 밤이다. 저는 다 그냥 뭐 아들로서 아무런 역할도 해드린 적이 한 번도 없죠. 생시를 한번 세드린 기억도 없고 뭐 회갑도 세드린 뭐 생신을 안 셌으니까 다행이니 회갑이니 칠순도 세드린 적이 없죠. 그만큼 아주 그 형편없는 자식이죠. 그럼에도 늘 격려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네 역할을 해낼 것이다. 그렇다고 역할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그러지 않는 그런 어머니신 것 같아요. 부담을 전혀 주지 않는 아들 아니면 자식으로서 만족을 하신 것 같아요. 언젠가 찾아올 어머니와의 이별을 생각하면 두렵고 가슴이 먹먹하도록 슬프다. 생명처럼 소중한 빛을 우리는지 몸이 약간 피곤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마음은 하나도 안 피곤해. 아, 숙제 같은 거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 숙제가 있었는데 숙제를 하는 느낌. 아, 그래서 마음이 너무 그래 잘한다. 너 잘한다. 예. 안 피곤해요. 너무 좋아요. 언젠가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하게 되면 승연 씨는 하고 싶은 게 많았다. 그동안 미뤄뒀던 숙제를 이제 하게 됐으니 하나하나 다 해볼 참이다. 정식으로 제빵을 배운 적은 없지만 이론은 강한 편이다. 더구나 혼자 여행 다니면서 삼시세끼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먹는 것에 관한 한 어지간한 것은 흉내낼 정도는 된다. 내일 어머니와 어르신들에게 맛있게 빵을 쪄드릴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부푼다. 이것저것 하다 보니 어느새 한밤중이다. 아, 저는 여기가 제일 편해요. 어느 좋은 호텔이 자신의 집보다 편할까. 어머니 보따리를 베고 누워 단잠을 청한다. 자장가처럼 들리던 파도 소리가 작아지더니 그대로 골아떨어져 잠을 푹 잤다.
어쩌녁 식당에서 먹었던 향기롭고 식감이 좋았던 나물이 방풍나물이다. 금오도의 특산품이라 승려 씨는 오늘 아침 방풍나물로 죽을 끓여드릴 생각이다. 이 물은 쌀 씻는 물부터 해가지고 이 금오도 물이거든요. 가능하면 그 지역 외에 섞이지 않는 원재료의 맛을 맛보려고 첫 끼는 거의 매번 이런 식으로 한 끼를 해 먹죠. 어이씨야. 지금 죽 맛있게 끓이고 있습니다. 네. 맛나네 나네. 네. 잘 잤어? 잘 잤어. 여기 갖고 왔어. 엄마 된장국이랑 끓인 거야. 된장국 내가 하고. 되게 냄새 잘 맞네. 간밤에 잘들 주무셨는지. 아무래도 아침엔 입맛 깔깔하실 것 같아 방풍나물 향이 좋은 부드러운 죽으로 아침을 드시게 준비하는 중이다. 정성을 쏟아선지 죽이 마침맞게 쑤어졌다. 밤새 연구를 했어요. 나는 이런 거 안 되던데. 닭죽 맹키로 그냥 홀랑이 그러고 섞었다 속으로 그랬는데 죽밥 밥반 해놓게 영 좋구만. 가만히 안 갔다가. 승려 씨 성의가 가상해서 호응이 더 뜨겁다. 안녕하세요. 그냥 맛 좀 보셔야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썼던 게. 네. 네. 아유, 이틀 동안 방풍 잡수고 가셔가지고 이제 몸이 개화하실 때. 우리 엄마 생각을 해서 우리 엄마. 네. 우리 할머니들이 우리 엄마 다 아닙니까? 우리 엄마 생각해서. 여기 한번 집이로 찾아갈게. 예, 예, 오십시오. 그리고 식사 하시고 우리 밭에 반풍 뜯어갖고 가세요. 아. 예, 반풍 속잎만 똑똑딱 갖고 가세요. 민박집 아주머니는 친정엄마 생각만 하면 자꾸 눈물이 날 정도로 엄마가 그립단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며 할매들을 방풍 밭으로 이끌었다. 고사님이 이리 끊어? 예예 이리 보더라니 속숨만 이리 끊으세요 속숨만 그러면 더 보더랍죠 이거 이런 것만? 예예 속숨만요 지게 끊으세요 이파리만 따지 마고 지게 끊으면 왜 돼도 다 먹을 수가 있으니까 방풍은 동의보감엔 풍에 좋은 나물로 또 민간에선 암 예방과 비염 등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많이 끊으라고 가세요. 예, 예. 작게 끊으라 말 아닐게요. 예. 할머니들한테 기입니까? 그럼 기은 건께 끊어가라 그죠? 누가 위를 끊어가라 한답니까? 그 정도 재미있지. 참말로 약탈을 뜯어서 가라니. 그러게 말이여. 나는 막 피가 들어가네요. 그래. 참말로 우리가 땡 잡았네, 땡 잡아. 깨끗한 해풍을 맞고 자란 귀한 방풍을 넉넉하게 가져가라 하니 참 고마운 사람도 다 있다. 세 개요? 어! 오늘 했다! 아, 몰라고? 문자랑 그냥 분위기 들려서 못 듣는다 했구만. 그 아는 사람 있잖아. 할머니들 가려한 사람도. 아, 우리 같이 온 차에 있는 할머니들. 아, 그거 할머니들 키워야지. 나만 먹으면 어떡해. 그래, 잘했어. 이거 잘해. 이거 잘해.
그럼 그렇지. 중님 댁은 혼자 먹으려 세 봉지나 욕심을 낼 사람이 아니다. 둘이 앉아먹자 갖고 가. 갈라. 우리 뽀뽀라도 지금 다 뜯었어 약이라. 여기서 갈라 갖고 가. 여기서 네가 참 여기다 여기다 싸. 두 번 싸고 그래. 두 번 싸. 내가 한 시킬게. 집에 가 나는 거야. 여기서 흘지 말고. 가진 대접병 하나 떠주고. 나는 못 걸어가. 나 못 걸어가. 못 걸어가. 아까 식당에서도 발발 떨었어. 지금 그 잔디서 내려오고서 엉덩이 좀 안 걸어가. 나는 묶기는 잘한디. 뭐 어때? 뭐 이제 누가 잡아야 하고 내려오게 이거. 자, 이제 출발을 하겠습니다. 여수 금오도에서 1박을 하고 두 번째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빨간 버스. 생전 차를 타고 어디 먼 데를 나서본 적 거의 없는 분들이라 승려 씨는 멀미나지 않도록 속도를 줄이고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한다. 마지막이네. 마지막 내년에 또 가당께. 보라이. 이거 어떻게 왔는가 몰라 이거를. 여기 오고 와보고 싶으셨어요, 어머님? 오고 잡제. 마음이 며칠 설렜단께. 노랫말처럼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펼쳐지는 화개장터다. 함께 다녀요. 아랫말 하동사람, 윗말 구례사람 어우러진 화개장터에 보성사람까지 섞여 용섭신 어른들 챙기느라 정신이 없다. 다 노인들 흩어져 오면 통제 안 돼야 하는데 여기서. 시골이라 괜찮은데. 후루 가고 다 흩어져 있는 거야. 신사람들이라 귀신. 호동하고 맛있잖아. 응. 엄마도 잡숴봐. 응. 아니야. 응. 맛있어. 어메 미안하다. 일을 많이 해서 손이 다 그냥 마디간절로 하고만 고만해 이제. 밥만 먹으면 살아. 뭐 일해봤자 골병 들어. 이제. 어때요? 여기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어머니 이분은.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에. 아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얘기할게. 놔두고 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둥근 아줌 모시고 와. 네. 일로 가시게 일로. 중님 댁 할매와 문양 댁 할매 그리고 승렬 씨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다. 여기선 어디 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쭉 계시는 병달 할아버지가 차라리 고맙다. 노래 부르는 자리에선 승렬 씨도 뒤로 빼지 않는 편이다. 감추고 있던 끼들이 살살 고개를 드는 모양. 어르신들 앞에서 가장 어린 승렬 씨가 모처럼 재롱 한번 피워봤다. 돌아서는 발걸음이 어쩐지 다들 아쉬워 보인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신데 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추세요? 내가 뭔 춤을 추었는데 어때? 언제 춤을 췄다고? 춤을 잘 추신다고요? 그건 흥가디 그냥 흥거지. 그건 뭐예요 어머니? 그건 뭐예요 그거? 그거 춤 아니야. 마음은 청춘인데 어느새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서글픈 나이가 됐다. 갔다 나보. 심심하시죠? 안 심심해? 차 가지러 가면서 승렬 씨가 어디서 떡갈나무 잎을 잔뜩 구해왔다. 이거는 어디다 놔둘 거야?
요새는 안 봤어. 팀님은 깔아서 우리 다 잘해 먹었어. 근데 그때부터. 서천댁 할매는 눈치가 빠르시다. 뭘 할지 벌써 알아채신 모양. 이게 저기 빵이 돼버렸네, 반죽이. 반죽이 물러갖고. 물르게 됐지. 어찌하지. 그럼 이제 우리가 커. 좋고 뭐. 동글동글 손을 만들어갖고 여기다 딱 인기가 된디. 네, 예쁘네. 고명은 동북콩을 설탕에 졸였다. 가만히 한번 쉬는데 내가 달란 게. 다 해? 야, 얘랑 다 할게. 찐빵을 오래 했는데 먹어보네. 아, 열에서 내 놈아 누가 사 먹을 거야? 안 사 먹어. 이게 안 떨어지고 이래서 꼭 붙어갖고 있네. 아니 뭐 너네 가서 삽으로 막 흩어올리댈게 엄마. 너네 할지 받아야지. 일단 모양새는 그럴듯하다. 찜 솥에서 한 김 올려주면 완성이다. 나무 향내가 이 증기에 따라서 진짜 포르수막이 올라와요. 물이 없네. 됐죠? 됐죠? 이제 과정은 이제 하신 분들 여기 와서 많이 배워야지. 잠깐만 만나요. 먹을 만하세요? 네, 만나. 달라 달도 안 오고 먹을 만해. 옛날에 먹던 입맛이 있네. 간이 딱 맞구만. 딱 좋아. 간도부터 다 맞구만. 어, 그렇지, 하면 다 먹고 컸지. 그거 먹고 컸지. 700종, 6월 유두, 5월 단옥. 그렇죠. 그 다 먹었어. 찌르꽃 따다 떡해주고. 찌르꽃 따다. 찔리꽃. 찔리꽃. 떡갈나무 잎 향기 솔솔 피어나는 찐빵처럼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추억이 피어오른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빨간 버스는 어느새 부산으로 달려왔다. 해운대 바닷가 앞에 버스를 세웠다. 문양댁 할매 큰아들이 부산에 산다. 보고 싶다 하면 보송까지 먼 길을 또 달려올까 봐 보고 싶다는 말도 참으며 살았단다. 노래 좋다. 언제 이렇게 파도 소리를 노래처럼 들었던 적이 있었나. 좋지. 꿈이냐 생신이냐 싶어. 참말로 승렬이 더불어 여기로 와보래. 언제 오겠어? 못 오고 말지. 여기 계속 일출 하나 찍어드릴게. 어? 이렇게 해 석양. 아우 좋네. 봉숭아 꽃 닮았어요, 봉숭아. 예, 어머니가 웃으셔, 웃으셔. 제가 여행을 안 했으면 오늘 이렇게 해변을 못 걸어. 아마 돈을 많이 벌어, 우리가 부도가 안 났으면 아마 이 여행이 없었을 거예요. 진짜로. 이게 좋잖아요, 그래도. 약간 모자란 듯 하면서 행복을 찾아야지. 다 모아놓고 이렇게는 행복이 안 와. 행복 있다 그래도 행복을 못 찾아. 알아볼 수가 없지, 뭐가 행복인지도. 덕분에 해운대도 다 와서. 그동안은 사는 게 바빠서 어머니와 함께하는 이런 평범한 행복조차 찾지 못하고 살았다. 젊은 날 승렬씨는 객지를 돌며 공장일, 식당일 등 거칠고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가정을 이루고 그 후 나이 마흔에 국화 농장을 시작했다. 그런데 무리한 사업 확장과 판로 부진으로 인해 결국 부도가 나버렸다. 제가 2008년이죠. 8년에 제가 이렇게 좀 식물 농원 같은 걸 하려고 농장 내에 있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땅도 다 닦아놓고 그랬는데 이제 어깨 보증이라 그래요. 가족들 간에 어깨 보증이 있어서
이제 좀 농장이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농장이 좀 컸는데 그게 이제 다 경매 처분되고 가족도 뭐 다 신용불량되고 우리가 가족이 그때 12명이 함께 살았는데요. 뭐 다 가족도 뭐 해체되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어려웠었죠. 많이 힘들었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으로 100번 죄송해도 뭐 되돌릴 수 없는 일이고 속으로만 그랬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54살. 불효만한 아들 뒤에서 어머니는 평생 마음 졸이며 사셨을 것이다. 어느새 저물어갈 무렵에 와 있는 어머니의 인생은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을까? 오늘 여기 해운대에서 주무시게요. 너무 비싼 데 자지 마라. 아니, 이제 방을 알아봐야 돼. 자, 여기 잡으러. 예? 여기서? 응. 자. 그럴까? 여기 잡으러. 해운대 가면 비싸, 방이. 축건디? 안 좋아. 여기서 기대고 다 이렇게 기대고. 여기서 기대고? 우리 있으니까 애낀 것도 재미야. 해운대 어떻게 많이 써본 것도. 많이 나와. 써본 것보다 애낀 것도 재미야. 하기 애기 비쌀 거야. 그래, 이거는. 갑자기 보내준다고. 그럴까? 네. 네, 말린 생선 있나 볼게요. 말린 생선은 그저 핑계다. 시골 어르신들은 해가 지면 주무셔야 되거든요. 불안해하실 거예요. 여기 보니까 건물이 크네. 부지런히 숙소를 알아보러 가는 승연 씨. 그런데 웬 고급 콘도로 성큼 들어간다. 안녕하세요. 바다 잘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면. 네네. 실은 부산에 오기 전 미리 숙소를 알아보고 예약을 해뒀다. 이불 같은 것도 있나요? 네, 다 있습니다. 이불도 있어요? 오, 이불이 보따리 지금 다 준비가 돼 있는데. 보따리? 이불을 싸가지고 지금 다니고. 아, 네네. 아, 그럼 이불 필요 없나요? 네, 다 있습니다. 여기가? 네네, 다 있습니다. 아, 진짜. 네네. 고급 콘도에 와서 보따리 얘기를 했으니 조금 뒤통수가 따갑다. 1014, 10106. 이쪽 어디 있나? 아, 아닌데. 70인데. 54년 사는 동안 승연 씨도 이런 곳은 처음이다. 고맙다. 인터넷으로 예약할 때 사진으로는 봤지만 숙소가 어떻게 돼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들어와 봤다. 아, 정말 좋네. 아, 좋네. 이 멋진 풍경을 보면서 어머니들은 입이 떡 벌어지실 것이다. 다녀왔습니다. 그런데요. 다녀왔는데요. 일단은 민박집을 하나 구했어요. 그래야지. 그래서 10평 정도. 그런지 알아셨을 거야. 민박집은 돈 많이 주지 않았대. 많이 줘도 안 돼. 이제 자야지. 지금 돈이 문제예요. 그래서 다 함께 주무실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먹을 것 좀 가지고 가면 돼요. 거기서 해 먹어도 돼. 쌀 있잖아, 쌀. 쌀? 그 쌀이랑 좀 챙기게. 내려오세요. 농이 들면 무겁지. 자,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저를 따라오세요. 고추장하고 된장하고 한 통씩 줬어. 말린 생선이나 사다 자글자글 졸여 먹으면 좋을 것 같다. 뒤에 어머니는 이게 뭐예요? 고추장, 고추장. 고추장? 고추장. 쌀. 쌀. 아.
돌아와요. 사랑하고 있어요. 약주 한 잔도 안 드신 분이 얼큰하게 취한 듯 기분이 그만이다. 언제 재미났네. 오늘도 기다려요. 기아 드라마 찍네 지금. 기아 드라마. 좋고. 자, 천천히 오세요. 왜 말이 없으시네 갑자기? 어? 왜 갑자기 말이 없으시네? 왜? 어? 우리 뜻대로 하고 그래. 어떨 때래서? 아니 우리 뜻대로 빈들 데리고 온게 놀래갖고 그래. 왜 말이 없어? 아 진짜 조용하시네. 몇 층이요? 예? 몇 층? 17층. 큰 도시라 그런지 민박집도 높은 데 있는 모양이라며 어르신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승열 씨를 따라간다. 이제 네가 못 나와. 아이고, 우리 벗어나도 된다고. 방에 들어가려면 벗어야지. 벗어야지. 지하철이 멈추셔. 민박집이 넓기도 넓다. 괜찮은 신발 같이 본다. 잠은 언제 차려 벗었어? 네? 다 방이 몇 개 돼? 어쩌자고 일을 이렇게 크게 저질렀나. 할매들 표정이 한결같이 걱정스럽다. 잘 내색하지 않는 어머니 오복 씨도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이다. 그게 한 번이나 예 해봐. 이제 여기 와서 보시면 여기 해운대 바다가 환하게 보여. 이런. 밤에 뭐 안 봤겠지. 아이 봐봐. 화장실 있어요. 지금 밤바다가 문제가 아니다. 너무 크지만 돈이 많이 나게. 방지가 겁나 나오겠네. 아파. 뭔데? 두 개만 하자고. 두 개만 해 방을? 다 하지 말어. 아 이것이 다 그렇게 얻을 수가 없으니 한 동을 얻어본 것 같구만. 아니 그냥 계속 이렇게 얻지 말고 두 개만 해. 그래 근데 두 개만 해요. 많이 하지 마.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래야지. 저놈만 여놈만 그래야 마음이 편하지. 많이 얻으면 뭐 쓰겠어. 우리 그 감당을 못 하지. 돈 못 준다 그래. 내가 그럴 참이지. 그래. 그래야지. 네. 두 개만 딱 자고 다른 방 우리 안 썼다고. 네. 네. 내일 그래야지. 뭐. 누구 와서 안? 여방에서 여자들 자. 문 앞에 들어가. 여가 여자들 자는 거야. 들어가. 한나가 화장실도 여가 있은 게. 여가. 돈 들어갈까 봐. 그러신 것 같아. 그만할까? 아무래도 마음이 안 편하시겠죠.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 큰 방도 거실도 안 쓰시고 작은 방에서 지금 싹 주무시려고 싹 모이신 것 같아. 테레비도 틀어 안 해. 테레비도 돈 내야 된다 근데. 응? 테레비도 돈 내야 된대. 세일즈 내라고? 너무 많이 나오네. 방이 여러 개인지 모르고 지금 다 돼가 나 한번 빠졌는데 나도 이걸 물어야 돼. 이럴 때 물어보고 설명을 해야 돼. 마지막에 거기 계세요? 나 혼자 자꾸. 그건 동의요. 방 어지지 말고 뼈가면 되잖아. 방 어지지 말고 뼈가면 된다고. 여기서 자자고 근데. 뼈가면 받아. 그럼 여기서 다 주무실 거예요? 다 자. 여기서 자기 자꾸. 아, 자기야 그러면. 남자들은 남자들은. 순진한 할매들을 어찌할꼬. 졸지에 승열 씨가 양치기 소년이 돼버렸다. 아 이제 잠깐만 네?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방은 그냥 다 얻었고 전체를 다? 예 이거 지금 저희가 다닐 수 있는 곳은 다 대신에 이제 돈을 아주 싸게 얻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요거 하나 쓰시나 다 같아요. 아, 똑같구만. 돈을 민박집처럼 싸게 얻었어요. 쪼그맹이로? 네, 거기 맹이로.
어머니, 이제 나오세요. 전체를 다 잡고. 아니, 여기 방 다 써도 되는 거예요? 밥 안 먹어? 아니, 난 밥 먹으러 가. 밥 먹어? 그래, 밥 안 먹어? 묵어야지. 뭐라 하는 거? 밥 안 먹으면 나 춥어. 거기서 못 잔다, 겨우. 밥 먹어? 그래. 한바탕 소동을 끝내고 이제야 표정이 풀린 할매들이 거실로 나왔다. 어머니도 소갈이를 끝냈다. 전지도 깔끔해서 전지도 뜨뜻해. 뜨뜻해. 신경을 많이 썼나 봐. 엄마 마음에서는 아까는 괜찮았는데 이제 막 요리 본 게 살이 빠진 것 같아. 승렬이 목도 가는 것 같고. 아까는 뻘로 봤어. 이제 뭐 이거 문학회가 서서 본 게 그냥 쭉 빠진 것 같아. 빠졌어. 신경 많이 썼겠지. 신경 많이 썼겠지. 여보세요? 오. 형님 그 벨 안 올리던가요? 안 올렸어. 금방 문 열어줄게. 네. 어. 오, 오셨구만.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승연 씨가 정말로 신경을 쓴 건 이들의 깜짝 방문이다. 부산에 살고 있는 문양댁 할매의 장남 종호 씨다. 기분 좋은 것 같구만. 아이고, 머리 깜짝 놀라. 똑같네, 어머니? 똑같어. 그래도 우리 어머니 이쁘다. 잘하셨네, 부산까지. 딱 덮어놓고 왔어. 잘하셨어. 이제 고모 전화 왔대. 그랬더니 뭐 어찌나 좋은 대로만 됐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가라 그랬잖아, 어머니. 그렇게. 같이 가실 때 가야지. 알았으면 애들 좀 봤어. 그치. 이제 우리 어머니가 생전 일만 하시고 놀러도 안 다니셔가지고 진짜로 잘하시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머니가 물어보고 가겠다고. 어머니 가시소. 어른들 가실 때 같이 가시소. 우리가 못 모시고 다니니까. 저희가 안에 들었어. 종호 씨 부부가 어르신들 대접하고 싶어 보쌈과 회를 넉넉하게 사왔다. 아버님이 건배제의를 한번 쭉 건배 한번 해주세요. 건강하고 오래 오래 살으세요. 건강하고 건강하게 건배! 감사합니다. 문양댁 할매 덕분에 말린 생선 대신 싱싱한 회로 포식을 하니 우선 입이 즐겁다. 그런데 있구만. 부산까지 왔는데 문양댁 할매가 아들 못 보고 가면 얼마나 서운하실까 싶어 승렬 씨가 미리 종호 씨에게 전화를 했다. 이 친구하고는 등산도 같이 하고 뭐 여행도 같이 하고. 제가 형님 때문에 지리산 정상을 하루에 두 번 밟았습니다. 나는 새벽에 해돋이 보고 내려오는데 안 가신다더니 나중에 나는 하산했는데 내려 보신다 해가지고 다시 올라갔어요. 제가 못한 걸 형님이 시간 내서 해주시니까 그 부분이 최고 고맙죠, 저희들한테. 그래 단숨에 달려왔다입니까? 우리는 기껏 해봐야 이 정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생각하시고 실행에 옮기신다는 게 우리는 마음만 내먹고 있는 그게 실제로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희들은 뭐 할 말이 없죠, 사실. 마음으로라도 막 이렇게 달려와 주는 거 이 정도.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야, 내가 고맙지. 문양댁 할매의 6남매 중 장남인 종호 씨는 부산에서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다. 엄마, 아들이 어머니. 나 그거 안 해봐서 잘 못하는데. 아이고, 근데 해봐. 이번에 한번 해줘볼까? 해봐. 여기가 잘해줘. 아이고, 큰아들이 한번 안 하고. 오메. 아이고. 문양댁 언니. 지금 호강 안 해. 집으로 가서 돼. 호강 안 해. 조금만 잘 계셔. 그럼 그래? 내가 우리 내려가서 보실게. 걱정이 많아. 잘 가라. 어머니 곁에 더 있고 싶었지만 새벽에 일을 나가야 해서 종호 씨는 아쉽게 발걸음을 돌렸다. 어,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잘 모시고 고맙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네, 나는 시골 가서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가세요. 승렬 씨만큼이나 종호 씨도 어머니를 떠올리면 회한이 많다. 공부를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심지어는
공부하고 싶어서 학교를 왔는데 일을 해야 된다면서 학교까지 와서 내를 데리고 일하러 갈 정도로 됐었으니까. 그게 너무 싫었던 거죠, 저는. 18살에서 20살 정도 돼서 그때 엄마를 알고 동생들을 알고 그때부터 노력을 좀 했는데 좀 배움이 작다 보이 사기도 많이 당하고 그때부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일궈서 어머님한테 효도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마음과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돈이 전부가 아닌데 나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었지. 엄마가 우리한테 했던 거에 10분의 1만이라도 내가 했는 것 같으면 지금처럼 마음이 안 상하고 속이 안 상할 건데 어느덧 뒤돌아보니 어머니 70이 넘으셨더라고. 어머니의 인생이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종호 씨는 곧 어머니 곁에 가서 살 계획이다. 저도 내일 11시 반까지 자려고. 어머니. 이렇게 아침 푹 주무셔요. 흔히 이제 하다 많이 돌아다니니까 뭐 피곤은 나온 거. 아들과 함께 온 윤리댁 갈매. 노래를 우리 아들 데리고 노래를 많이 불러서 죽어도 이제 남아 있겠지? 그러네. 아들이 기억하겠지? 그런 생각하고 있어. 아들이 나를 기억하겠지 싶어. 그러죠. 내가 죽더라도 울음이랑 그러고 놀러 가서 그래야지 그런 생각이 났거든요. 그런 생각하고 있어. 할매들은 항상 이별을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다음 날 눈부신 아침이 찾아왔다. 파도 소리에 잠이 들고 파도 소리에 잠을 깼다. 가을 햇살이 일렁이는 해운대의 바다를 가슴에 담는다. 대상은 무서워. 쫙 배도 보이고. 근데 가슴 안 비행 많이. 어디? 작은데 가슴 안 비행 남겼죠. 제가 이 수평선. 보성의 끝자락에도 남쪽 바다가 있다. 그러나 살고 있는 마을과는 반대쪽이고 또 사는 게 고단하니 바다 볼 여유가 없었다. 멋진 곳에서 하룻밤을 지낸 할매들이 느지막이 호텔을 나왔다. 허리도 아프고 다르다 보고 성한데 없어. 아기를 아홉을 낳았으니 성한데 하나 없어. 딸만 애들인데. 아 여기 쉬어. 네, 알았어 좀 쉬어. 하방들을 수술을 하고 그래 무슨 수술을 해서 요래. 이제 9만 원 주고야지. 안 그래? 노인데 3대 거짓말 하지 말고. 그런 말씀하세요. 아 구남매세요? 구남매. 딸이 애들이. 이거 하나요. 이게 막 컸어요. 그래요? 오히려 엄하게 키우셨어요? 나는 딸을 여덟을 키웠어도 빼만 게 안 때리고 키웠어. 원래 성격이 그래. 누구를 탁 때리고 욕하고 그런 법 없어. 이게 무슨 뜻? 천천히 가. 제가 한 번 드시면 가볼게. 실은 윤리댁 할매는 6개월간 병상에 있었던 아들 바람 쐬주러 힘든 몸을 이끌고 여행해 온 것이다. 너 떨 죽겠습니까? 어머니 때문에 힘들기도 하겠지만 상당히 부럽다고요. 어제 우리 모친은 68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따위가 부러워요. 나 유람선 한번 타보고 싶었어. 근데 오늘 딱 가네. 오래산 갱대를 다 타보고.
텔레비전에서 봤던 유람선을 실제로 타보게 될 줄을 꿈에도 몰랐다. 74살 최연소 마을 아가씨가 가장 신이 났다. 달랑구만 달랑구만 재밌구만. 마음이 치유되는 건 오히려 승려시다. 저도 이게 처음 타요. 이 유람선 처음 타는데 지금 어르신들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같을 거예요. 받아보고 이렇게 가는 게. 동편에서 보면 6개로, 또 서편에서 보면 5개로 봉우리가 보인다 하여 5-6도다. 유람선을 타고 5-6도를 한 바퀴 돌아보는데 약 1시간가량 소요됐다. 병달 할아버지는 순식간처럼 느껴지셨던 모양이다. 고마워하다고. 아이 참. 왜요? 그 허장하려다 그 말이야. 얼른 갔다 와보니까. 탈 때는 청춘이셨는데 내릴 때는 다리 힘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그 허망함을 말씀하신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드네요. 승열 씨가 치밀하게 준비한 일정에 따라 오후에 빨간 버스는 라이브 카페다. 전에 승열 씨가 부산에 왔을 때 만나 몇 년째 우정을 나누고 있는 버시다. 승열 씨가 부탁했더니 특별히 시간을 내 달려와 이렇게 수고를 해주고 있다. 어머니들도 눈 감고 연주를 듣는 중이다. 우리 형 안 맞는 곳을 해야지. 오늘 이렇게 모친들 모시고 어르신들 모시니까 이제 참 정말 제가 오늘 사실은 그 간밤에도 새벽까지 일을 하고 이제 날밤으로 이제 새고 지금 어르신 보고 싶어서 온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어르신들의 취향을 고려한 연주다. 음정 박자 무시는 기본. 그러나 이보다 더 어렵고 이보다 더 흐뭇한 반주는 앞으로도 못 해볼 것이다. 떠나지 마오. 목 놓아 불러도 야속하게 떠나가 버린 청춘. 사진기 앞에서 정지했던 그때 그 순간처럼 야속한 세월도 잠시 붙잡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머니 따라 나선 용섭 씨도, 86 최고령 쌍암댁 한내도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전우처럼 세 팔을 함께 헤치운 오랜 벗들.
지나온 날들의 추억을 더하러 그들이 함께 길을 달린다. 언제나처럼 할매들은 같은 곳을 바라볼 것이다.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아름다웠다고,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여행 떠나온 지 어느새 일주일째. 승렬 씨가 버스 점검을 하고 있다. 보조 탱크인데요. 이게 잘 안 들어가요.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운전만 계속 하고 다녔어요. 막 산길도 그렇고 들길도 그렇고 그러다가 엔진이 깨진 거예요. 철원에서. 아, 도로에서 엔진이 정말 이렇게 뻥 뚫렸어요. 깨져가지고 오일이 바닥에다 쏟아지고 이제 더 이상 운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길카에 세워놓고 3일 동안 있었거든요. 추운 겨울에. 아, 정말. 근데 냉각수를 보충도 안 하고 오일 점검도 않고. 아유, 그래도 믿음이 안 가죠. 어, 이제 얘가 속이 이제 든든하겠죠. 닷새만 세고 집에 간다던 할매들이었다. 일주일째가 되니 슬슬 여행 체질이 돼가는 것 같다. 저녁은 보는 게 이쁘더라고. 할매들 사이에선 봉동댁이라고 불리는 승렬 씨 어머니는 멋쟁이 소리 좀 들어봤던 사람이다. 안 볼로 뭐. 시킨다고. 엄마. 엄마. 너무 밑에까지 내려오지 마라. 엄마 여봐 이쁘네. 엄마 한 이물이 나네. 아이 가양만 님 열어 돼. 해드릴게. 남자도 한대요. 남자들 모든 것이요. 추억이에요, 이것도. 남자들은 모든 것이요. 어떤 추억이 담겨, 그매. 내 추억은 차양 없어. 너를 젊은 사람 해야 된다게. 그래. 한 거지기들은 이쁘게 잘 기르더만 젊은 사람들. 그거 빤다냐고. 괜찮아, 그러기 쉽게 안 해, 나 괜찮아. 그 다들만 빤들빤들은 다 났어. 사실은 엄청 좋은 피부인데 생겨도 안 해. 안 할게 그래. 나도 생겨를 안 볼라. 그래서 진짜 고놈만 요것만 왔다 갔다 해도 이쁘다야. 왜 그러다 이거? 예? 좋은 게 그래. 기분이 좋은 게. 서젠도 좋아. 나 좋다는 소리도 다 듣겠네. 아, 그도 옛날에 옛날에 가락이 있구만. 엄마 다른 거 별로도 안 했어 이걸. 이걸 벌려. 노인들이 굿쟁이 되었어. 안 버릴 때 보던 더 기분이 낫지. 그래, 얼굴도 살아. 열이 봐봐. 열이 돌아와 열이. 야, 열이 돌아보란 말이야. 아, 도시가. 수줍어 하시는 모습이 천생 아가씨들이다. 뭐요? 화장실. 오. 이제 차 떠나게. 아, 입술이 뭐야? 굵게. 다 지저분 못다네. 입구실에 완전히 섹시네, 섹시다. 경주 영덕을 지나 동해바다를 따라 7번 국도 여행을 하고 있다. 길을 달려 지난밤 강원도 속초까지 왔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백사장의 길이가 무려 1.5km나 된다는 하조대다. 네, 정말 좋네. 망망대네. 망망대. 세더라고. 아이고. 워메. 바람도 안 불어도 되는 넘네.
버리지 안 버려. 보기만 해도 가슴이 탁 트이는 강원도의 바다다. 테이블로 좀 앉았다 가시게. 빨간 버스에는 그야말로 없는 게 없다. 해변에 간이 테이블을 펼쳐서 또 뭘 할까 싶은데. 여기서 세워 다 보니까. 이번엔 화구를 잔뜩 챙겨서 들고 가는 승렬 씨. 할매들과 바다를 보며 그림을 그릴 생각이다. 영나 생각도 못했어요. 용섭 씨는 승렬이 형님이 별나다고 생각한 적은 있지만 이런 여행을 준비했을 줄은 미처 몰랐다. 이쪽으로 와주시죠. 나는 못 그래. 뭐 어때요? 여행을 하며 틈틈이 감정을 그려보니 그것도 하나의 그림이 됐다. 할매들의 속내도 궁금하다. 붓을 하나씩 잡으시고 일단 요거 세 장부터 그리세요. 세 장. 그래. 저건 삼배에다가 그니까 그리면 안 되지. 아유 최고했다 그래야 돼요. 최고했다. 딸을 치르라는 거지. 아 제가 먼저. 그냥 종이에다 한다면 좋겠네. 아니. 내가 아까워서 이게 아까운 게 아니. 옷을 그냥 못 달아놓고. 아니 이 삼배보다 더 아까운 거는 어머니들의 마음이라니까 저는. 우리나라 전통 옷감인 삼배의 그림을 그리면 더 훌륭한 작품이 나올 것이다. 지금도 제 마음은 이 동해바다 같아. 아직도 속마음은 지금 동해바다지? 마음은 근데 저는 이게 그림이라고 보거든요. 자기 마음의 색깔 칠하는 게 그림이다. 제 그림 이쁘죠? 교실에 꼭 말 안 듣는 자유분방한 학생이 있기 마련이다. 파도 잠바 얼마나 이쁘지 여행 가보니 끝도 갓도 없는 바다에서 나 일생 처음이야. 낳고는 처음 여기 한 20년 전도 이렇게 있지 않을까. 그때 와도 여러 곳 보도 차로 갔다 차로 가고 싶고 그래가지고 나는 왜 가만도 없어서 내 일생 처음인지 이제 또 오고 쏘이. 아름다운 것들은 왜 더 애틋해지는 것일까. 자유분방한 학생이 두 명 더 있다. 거동이 불편해서 오히려 민폐라며 두 할매는 버스에서 못 내리고 창밖 구경만으로 만족하고 있다. 못한다며 뒤로 빼시던 분들이 붓을 잡으니 그림 삼매경이다. 잘하시네. 여러 번 바르셔야 돼요. 여러 번. 천천히. 납지가 춤을 추고 있는 거. 아줌은 잘 그리시네. 네. 문양댁 할매는 어떤 마음을 그려낼까? 일하러 간 아버지 따라 일본에서 살다 15살에 귀국선을 타게 된 쌍암댁 할매. 86 최고령임에도 가장 열정적으로 여행 수업에 참여하는 분이다. 여기서 수평선이고. 몰라. 그 밑에 있는 거네. 이거? 몰라. 길이다 보니까 그러네. 내 마음이 길해졌는가 봐. 재밌고 이제 아기로 돌아간 마음이지. 참말로 신기하지. 행복이 묻었어. 행복이 묻었어. 이 나이에 뭐여 행복이지.
손도 이제 늙어갖고 늙어갖고 손도 아니야. 늙어서 그래. 이렇게 연장을 이렇게 잡으면 호미자루, 깽이자루 막 뭐 잡으면 밥 먹을 시간만 빼놓고 막 파니까 이렇게 잡고 연장을 잡고 힘을 쓴 게 열애 접수 이제 안 입혀. 아름답네. 아줌마 아름다워. 그요? 어, 아름답지 뭐. 한 번에 잘 끓였구만. 이거 누가 팔아라 긁었는데? 에이, 아. 이거는 처음에 내가 사는 세상이 길어지고 캄캄해서 이렇게 속이 캄캄했는데 자 그다음은 조금 밝고 이제 애기들 키우면서 속이 아주 밝아졌어. 와, 어? 그런 예처럼 그런 생각을 길어졌네. 하고 길었어? 그런 생각이 이렇게 길어졌는 것 같네. 이건 이제 새싹 들다니까요, 우리 새끼들. 여섯 개 딱 치러졌어요. 귀한 길에서도 여섯 명이 딱 길었네요. 나 같은 모지른 것이나 또 낳았고 내가 애기 여섯을 다 있음으로 나 같은 거 나올까 봐 진짜로 고민했어. 나 여기를 찢어져갖고 나왔는데 열아홉 살부터 고쳐서 입을 바로 못 들고 열고 댕겼어. 그래갖고 그럼요. 딸 열 단만 갚고 옛날에 들어온 의사가 있었어. 있어서 고쳤어. 처음에는 재수를 할 거인데 돈 없어 못해. 그래갖고 그냥 열 살지. 그래갖고 애에서 나를 죽여보려고 엄니가 젖을 딱 싸면 젖을 안 줬대. 엄니는 돌아가시고 나도 엄니 나이가 곧대 가요. 하여튼 서럽게 컸어. 바를 것 없어. 우리 애들 나 건강한 곳이 삶은 거의 행복이야. 굽이굽이 힘들게 살아온 할매들의 한과 소망이 녹아있는 절절한 이야기가 완성됐다. 투명한 가을바다 앞에 서 계시는 어머니들을 보니 어쩐지 쓸쓸하다. 이분들의 여생에 하루 종일 볕이 들길. 승열 씨 가슴에 슬픔과 회한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막 눈물 날라 그러네. 이 순간 승열 씨는 바란다. 어머니들이 가슴속에만 품고 산 이야기를 풀어놓음으로써 조금이라도 후련해지셨으면 좋겠다고.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눈물이 말해준다.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서로 사랑을 하고
속초에서 인제로 넘어가는 고갯길. 오늘로써 여행 8일째다. 아무리 즐거워도 팔순 구순이 코앞이신 어르신들이니 고단하시기도 할 것이다. 화장실도 있고. 어디 사요? 내가 어디 가요? 미시령 옛 휴게소에 버스가 섰다. 잠깐만 아직 조금만 계세요. 네. 제가 편안하게 잠자리를 만들어 드릴게요. 의자 좀 받쳐주세요. 한 번쯤 버스에서 주무시는 캠핑의 낭만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다. 미시령 고개는 승연 씨가 정한 최적의 장소. 네, 이 바쁘다. 차우프로 장판은 덩치가 커서 버스 지붕에 묶어뒀다. 여행 떠나기 이틀 전 시운전을 해본 후 처음 사용하는 거라 승렬 씨가 만든 온수 매트에 그 진가가 공개되는 날이다. 참말로 벨즈 사요. 물장판을 뜬다고 고생을 꼬다해. 꼬다해 참말로. 네? 너무 고생을 꼬다해. 꼬다? 꼬다해. 없는 고생도 꼬다해. 사자리 담게 별수 없지. 공동 때 큰아들이 시뻘건 버스를 타고 사방 돌아댕긴다는 건 알았지만 이런 별스런 생활을 하고 다닐 줄은 꿈에도 몰랐단다. 승렬 씨가 양동이에 구멍을 뚫어 만든 간이 보일러엔 다들 혀를 내두른다. 다 앉아 됐어요. 이제 이불 깔고 주무세요. 중심은 이제 각자 알아서 해야지. 따뜻해요. 그 돌리라구나. 뜨뜨노래. 진짜 뜨뜻하죠. 뜨뜻하네. 어릴 때부터 지켜봐도 손재주가 좋았다며 할매들이 따뜻한 온수 매트에 자리를 잡았다. 장난기가 발동한 청일점 경달 할아버지. 미친이 옆에서 떡쟁도 옆에진다요. 그래야 떡가 나라. 얘 명안이 참말로. 저놈은 항상 내놓고 피고 잡아가. 이거 뭐야? 근데 이것도 추억이야. 한때는 추억이라고. 뭐 피오네. 왜 올라가야 돼? 밤에도 몇 번이고 깨서 화장실을 가셔야 하는 어르신들이다. 병달 할아버지가 깰까봐 버스에 있는 화장실은 못 가고 밖으로 나왔다. 아직 괜찮으시죠? 네. 눈 섞인 비에 찬바람까지 역시 강원도 날씨가 매섭다. 한 분도 감기 걸리지 않아야 할 텐데 승렬 씨는 내심 걱정이다. 춥죠? 와, 막 또 비가 오네. 네, 비가 와. 내가 귀신 이야기 또 한 잔 할게. 아, 근데 그 사구용 끌고 군솔라 밑에 가면 큰 밭 있었거든. 거기를 딱 온게 희건 두루마기 입은 사람이 앞에 올라간단 말이오. 바늘로 간지를 봐도 사람이 없고 북으로 간지를 봐도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지금도 생각을 해. 우리 오빠가 나와서 나를 데려다 줬구나. 나도 한 5년 되었을 거네. 엄마? 등놈에서 일을 내 이름에. 장단 사람이 다 이름에. 인자구만. 땅금에 한 5년 되었어. 아, 5년 되었어. 서인 지금 이제 피사떡 보고. 아, 피사떡 집이. 어? 뭔 소리? 뭐죠, 그래? 귀신. 놀래게 하니라고. 피사떡 보고. 들어보면 귀신과 동물을 했다느니 착한 귀신을 어디서 만났다느니 하는 얘기들 뿐이다. 이분들이 언젠가 이 밤을 떠올리면 가슴속이 따뜻해지실 것이다. 무섭다 하면 잘 무서워. 이까지 이거 나오면 한방 탁 널려 물어보고 댕겨야 돼. 간밤엔 바람이 몹시 불었다.
바람 탓인지 귀신 얘기 탓인지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시더니 새벽녘부터 달게 주무셨다. 자, 저 설악산 보이네. 여태, 여태가? 네. 높은 거? 네. 오메. 그 사람도 산지는 돌이 약산이 되었고, 맛서도 오메, 오메. 산세가 아름다운 이 풍경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승렬신 감사하다. 조금은 더군요. 조금은 맨 차도군가. 그 바람이 어디로 다 갔을까 찐게 조그만 저그랑 징그럽지. 공기가 이렇게 달고 시원할 수가 없다. 자, 지금 이제 출발합니다. 미시령 고개에서 두고두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떠난다. 내려가다 가장 먼저 보이는 곳에서 시원하게 황태 해장국을 잡숫게 하고 승렬신 화천으로 갈 예정이다. 할매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은 장날이다. 자, 이쪽으로 건너세요. 화천 오일장은 또 얼마나 구경할 게 많을지. 승렬신 여기서 색다른 재미를 찾아들 생각이다. 일단 이거 받으세요. 된다. 아니, 저기 설철이 어머니. 뭐? 나눠준 쪽지엔 짝꿍들 이름이 적혀있다. 병달 할아버지와 용섭 씨가 짝꿍. 어디 날라지나? 몰라. 만 원짜리, 엄마. 만 원짜리. 감사합니다. 안 받으신 분 없죠? 두 선물을 사라고. 자기 짝꿍들한테 만 원씩 선물을 하나 사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뭘 사든 괜찮으세요. 나가 사서 열어주고. 이제 사서 장을 갖고 와서 버스로 가셔야 돼. 아, 그냥 사 갖고 와서? 이제 그때 보는 거지 뭐. 상대방이 모르게. 난 당감자. 모르게 사. 난 당감자. 모르게라니까 말하면 어떡해. 중요한 건 마음의 선물이에요. 아셨죠? 나는 무시뿌링이 하나 사다 주었어. 근데 솔직히 무시를 좋아하거든. 무시를 좋아하니. 야, 이거 뭐 안 된다고 했잖아. 아, 참. 자, 제가 애가 있을게. 다녀오세요. 아, 빅미래랑 있지? 말하면 안 된다고 했지? 하여간 승렬이가 보기보다 아기자기하다며 난생 처음 해보는 짝꿍놀이에 할매들이 신이 났다. 손을 꼭 붙들고 다니시니 뭘 살지 서로 모르게 할 수가 없겠다. 안 그래도 서로 다정한 사이지만 짝꿍이라니까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된다. 병달 할아버진 고민을 끝냈다. 일자가 지금 총 때리면 큰일 나고 있어. 자, 그러면 용섭 영원이부터 볼까? 짝꿍이 요거 특선물 여기서 분이. 요거는 설천특 선물 내야줄 거. 요거서 나는 설천특 거 이제 봐. 어차 어차네. 오메 뭐가 있다. 설천특 땅마리 규모가 있어야지 무시. 나 이제 이거는 아, 오, 건강하시라고 단감을 사셨네. 네. 야. 나는 이제 가냐냐고 숨을 내놔. 아, 야. 내놔야 돼? 이야. 와, 매, 매. 오. 등가 이렇게 섰네. 등산을 대세. 아, 야튼 주우니까. 오자, 길로 죽으려고 샀구만. 아, 나야, 어머니야. 매일 운동 나가시는 짝꿍을 생각한 용섭 씨의 따뜻한 마음이다. 거기다 내려와야지. 그 점프를 이상해. 거기. 거기다 놔둬, 거기다. 맹태. 앞에 나무니 전이 생겼는데.
돈이 힘들어. 아, 아버님 돈도 남았어. 의사 남았어. 남았어. 너가 8천 원이야. 의사 선생님 병원에서 돼지고기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고 돼지고기 이런 것은 이런 것은 많이 먹으시고 그러더라고. 아버지 아버지 기억을 기억을 또 했구나. 야. 또 어머니 집 들어가고 산다니? 산다 산다. 아니한테 선물로 들어가고. 자자자 선물 선물 선물. 나도 아니 아직 좀 그렇다고 저분이 당기가 있어 당뇨가 그래서 몇 살? 요거 일단 아들을 챙겨 요거 팔아서 나는 집에 많이 있고 아따 언니가 뭘 좋아한다고 하나요? 뭣도 보고 사나지 어머니가 뭐 좋아하시긴 하셔 아버지가 아들의 건강을 염려하듯 야윈 아버지의 시린 손을 아들이 걱정하듯 순박하면서도 깊은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챙겼다. 이런 따뜻한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게 승연 씨는 행운이라 생각한다. 그 집가 무엇을 해먹은지도 다 알죠. 무엇을 좋아한 게 해온 것 같다. 이런 생각. 네, 서로가 해주면 못 살 정도요. 아, 그렇게 잘 알아. 이걸로 하네. 길어야 닷새일 줄 알았는데 어느새 9일째 길 위에 있다. 그새 가을이 한층 깊어졌다. 이날 저녁 드디어 예상했던 상황이 왔다. 서친다고 숨짝 나서이. 아아 세 분. 용섭이 내가 있고. 내가 갈라기는 이게 자기가 간다고 해서. 밝은 날까지도 못 기다리고 집에 간다고 나서는 할매들이 세 분이다. 두 분은 힘드셔서 또 한 분은 시제 때문에 가셔야겠단다. 여러 가지로 뭐 피곤도 하시고 하니까 먼저 가실 분은 그냥 편하게 여기서 그냥 차 한 잔 잡수고 재밌게 노래 한 자리 부르시고 가시더라도 마음은 여기 다 놓고 가세요. 차에다 놔두고 가야지. 차에다 놔두고. 엄마는 나를 너무 빨리 받아가고 엄마가 다 오세요. 내년에는 한 이틀 늦춰. 아무리 해주는 거 하면 시제만 아니면 끝까지 함께할 중님 댁 할매다. 내년 안 나간다. 시험 안 지르고 건강 달라. 그래. 나머지 분들이 아직 서울 구경이 남아 있어 버스로는 못 가고 제작진의 차로 모셔다 드리기로 했다. 기사님을 생각해서 잠시 걱정 마라. 휴게소에서 쉬어가고 하시고 나 멀리 간다고 꼬라지가 났지 지금. 윤리댁 할매는 아들을 부탁했다. 가세요. 예. 마지막 생일. 며칠만 더 여행을 하시면 좋았을 텐데 하는 욕심이 쉽게 버려지지 않는다. 승열 씨 마음이 아쉽고 허전하다. 지붕이 동그란 거. 어디? 저기 뭐다요? 어디가 있어요? 어머니와 쌍암댁, 문양댁 할매, 그리고 병달 할아버지와 용섭 씨까지 다섯 명은 드디어 서울까지 왔다. 여행 10일째다. 넓은 서울을 다 볼 수 없으니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보기로 했다. 케이블카를 난생 처음 타보는 할매들은 금방이라도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이 두근거린다.
저서 어떻게 지었을까 하니 신기했군요. 남산 저기도 올라가지 사람이? 어디 올라가? 거기도 올라간 거 모르겠어. 산골에선 고작해야 열 가구 남짓 사는데 서울은 대체 얼마나 넓으면 이렇게 집들이 많을까? 서울을 위해서 다 내려다봤으니 어찌됐든 서울 구경은 확실히 했다. 어디가? 서울 사는 승열 씨 여동생 부부가 어르신들을 식사 한 끼 대접해드리고 싶다며 시간 맞춰 식당으로 왔다. 정했어요, 저희. 손으로 들고 있는 거. 손. 네. 왕돈가스가 먹음직해 보인다. 다 똑같이 시켰어 우리. 진짜 이런 것도 맛있는데. 아니. 엄마, 이걸로 이거 쓰시면 돼요. TV에서 보통 칼질을 하나 있는. 엄마, 얘로 저기 스프를 드시면 돼요. 집에 먼저 가신 중님 댁 할매는 장날 짜장면을 처음 드셨을 때 눈물을 보이셨단다. 모르긴 해도 순박한 분들에게는 이 돈가스도 적지 않은 충격일 것이다. 왜 내 것은 안 잘라진단가? 힘이 무지럴까? 쓰러져라. 그것은 잘라져. 힘이 무지럴까? 안 잘라져. 이걸로 잡아. 이걸로 잡아. 이제 돈가스는 이거 칼로 자르는 맛인데 남이 잘라준 맛이 없어요. 사실 고기가 아무리 연해도 돈가스가 어르신들 드시기엔 편치 않은 식사다. 저녁 밥은 몰았어요. 네? 밥을 몰았다고. 몰라, 저녁 고기가 뭔가 모르지. 아, 저도 밥을 말아 먹어야 되겠어요. 밥 한 공기 추가 밥 한 공기 달라볼까? 밥 많아요. 많아. 조금만 해갖고 나눠 드실까요? 응. 그만해. 치아가 좋지 않은 86살 쌍암댁 할매에겐 크림 스파게티를 권했다. 맛있네. 응? 맛있어. 승열 씨 어머니는 아직 딸 집에도 한 번 가본 적이 없어 딸은 섭섭하다. 며칠 엄마랑 보냈으면 하는 딸을 달래고 승열 씨 어머니는 다른 할매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간다. 예, 이제 집으로 이제 갑니다, 진짜. 네, 집으로. 어쩐지 시원섭섭하다. 집이 간 게 좋기는 한데 이때건 돌아다니고 이제 그냥 습관 이제 무조건 들었잖아. 근데 이제 집이 간다는 게 조금 서운해. 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나선 용섭 씨도 답답했던 마음이 풀리고 살아온 날들에 대한 흐릿했던 기억이 또렷해졌다. 누군가와 함께 열흘간 동고동락할 수 있는 기회가 쉽게 올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들 안도와 아쉬움이 함께 남는다. 꽃피는 산골 목숨갖고 살고 내가 시작하면 다 한다 말이야. 아기진 갈래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리 있습니다. 몰라.
우리가 애기 닮은이네. 민혁집이라 온 게 좋은가 보네. 아, 반갑구만. 아이고. 무사히 잘 왔어. 아이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3년 전 세상 떠난 아내에게 죄책감이 드는 것만 빼곤 홀가분하다는 병달 할아버지. 세상 구경은 이쯤 했으면 족하시단다. 아유, 아버님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잘 갔다 왔네. 네. 들어가세요. 승렬이 더불어 그냥 겁나 허강고 왔네. 그냥 그래도 안 아프시고 이렇게 오니까 좋네. 마음이 편하네. 이게 아무 일 없이 다 봤네. 이게 원도 없어. 고마워. 내려갈게요. 그래. 또 나중에 내일 또. 아 예. 좋아? 예. 방이 따뜻해갖고 주무셔야 될 건데. 걱정 없어. 이제 금방 따서 이제. 예, 일단 내려갈게요. 예. 혼자 계신 지그 엄니 불쌍하다고. 그런데 지그 엄니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불쌍해서 데리고 나서준 숙녀리가 참말로 고맙다는 쌍암댁 할매. 할매의 오늘 밤도 평안하시길. 하룻밤 꿈같은 여행이 끝나고 며칠 후. 여독이 풀리지 않았으면 할매들은 일상으로 돌아오는 게 며칠 동안 힘드셨을 것이다. 이것은 정보지요. 다녀온 곳을 짚어가며 기억을 더듬고 계신 쌍암댁 할매. 2016년 11월 2일 구무도에서 나와 남해로 가서 2박을 했다. 맞은가 몰라. 가는 곳마다 잠들기 전에 틈틈이 일기를 썼지만 빼먹은 날도 있어 그것을 채우는 중이다. 에서 잤다. 참 신기하고 행복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해준 승렬이가 자식처럼 고맙다. 승렬이가 고마워. 차를 빨리 몰아서 그러지. 노인들은 놀랜단 말이야. 용섭이 엄마도 그냥 그 어디 처음에 섬 한 바퀴 돌 때 간땡이가 오그라진다든가 어쩐다든가. 나도 진짜 무서웠어. 차가 좋은 차 같으면 헌디 지가 손으로 서는 어떻게 해갖고 하차라 무슨.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가보실래요? 이제 그만 가지면 가고는 쉽지. 조금 한번 맛살방 계기한테 가고 싶어. 여행 내내 할매는 슬펐던 자신을 향해 웃어주었다. 딸이 전화할 때는 절대 안 가신다고 해서 나 안 가신 줄 알고 포기한 줄 알았거든. 아, 지금 안 가려고 했어. 안 가려고 했는데 또 거기서 가라 그래. 정년소 가라고. 네 시름지라고 예. 거기 잤어. 버스 탔다고. 버스 잤다고 했어 아까. 아, 의자에서 그러고 그냥 누워서 자? 아니, 의자는 다 치워보고 매트 깔고 뜨근뜨근 걸어 이제 밖에서 갖고 벌날 해갖고 승훈이가 먼저 좋더라고. 어, 엄마는 우리가 안 해본 걸 해봐서 더 낫네. 그래갖고 박에서 보일러 나가고 부탁가스를 떼갖고 물은 이제 물밑에다가 잤어. 그래갖고 뜨거뜨거 잤어. 근데 그냥 바람 불어갖고 투덜투덜해서 무서워 죽었어. 다 잠기 괜찮아. 엄마 일을 도우러 틈틈이 자식들이 내려온다. 여행담이 끝도 없다. 같은 속 가야지.
재밌었구만. 이날 오후 서천댁 할매는 여행 다녀왔더니 아들 동철이 빨랫감과 치워야 할 개똥이 한 짐이란다. 콩이 펄에 두고 다녀왔더니 그새 서리도 내리고 옥수수 뜯어놓고 고구마 줄기가 썩을 것 같아 김치 담가놓고 부지런히들 나오시는 길이란다. 그 바쁜 와중에 승열 씨가 여행 동지들을 정자로 모이시라고 한 이유는 사진 때문. 그다음에 잘 나왔냐? 몰라. 잘 나왔구만. 내가 진짜 또 가냐면 또 새가 찡겨갖고 있네요. 여자가 많을 게. 예. 네. 이거 낮에 그 여자 집이요. 잘 나왔지. 난 여기서 안 돼요. 용맹 안 했지만은. 한 세상 더덥게 지나가는 줄 알았던 인생이 잠시 즐거웠다. 작대기가 뭐 있다요? 싸움 뜨거우고 서천 뜨거우고 있고. 예. 자, 어머니 사진. 아니 어머니. 아이고 이때 노무리시여 그거만. 그러니까 내년에 가실 다 해놓고. 그것도 갑시다. 문양도 가면 되지. 서해안까지를 아직 못했어요. 나는 문양도 못 갈 거예요. 우리는 못 갈 거야. 간단하게. 아이가 그렇게 마음 잡지 화인 양반. 새벽이면 운동 나가신 것 볼게. 우리보다 더 정정하시구만. 아 불안해요. 내년에 갈 때는 서로라도 나와서 담아야겠구만. 그러시오. 한 상자나 받아갖고 여기 해갖고 와야지. 그래갖고 화인 양반 한 잔 더 들어갈 수. 다시 또 이분들을 모시고 여행할 수 있는 좋은 날을 소망해본다. 아마 여행 중에서 이보다 더 귀한 여행은 없죠. 어떠한 여행도. 저희가 세계 일주를 천박구를 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간은 결코 있을 수가 없죠. 정말 꿈 같은 여행. 어머니 갔다 올게요. 이번에는 경주. 경주요? 경주 고려청자. 네. 재현하신 분이 계시거든. 그래서 갔다 와. 아. 근데 이제 며칠이나 걸릴까 갔다 오면. 이번에는 한 일주일? 얼른 오나. 일주일 갔다 와서 이제 좀 쉬었다. 한 달 반, 두 달. 말동무가 있어야 돼. 오솔길이야, 여행은. 작은 길로 가는 거야. 여행을? 여행은. 여행은 여행. 작은 길로 간다. 그래야 맛이 난가? 그래야 맛이 난다. 그래야 양쪽에 풀들도 나무도 살랑살랑하고 새들도 지나가는 것도 보고. 항상 차 타면 조심 조심. 운전대 잡으면 조심해야 돼. 장남이라고 어려서 돈 벌러 객지로 나갔던 아들. 집안을 풍비박산 만든 부도를 겪느라 마음고생이 심했을 아들이다. 어머니 바람은 오직 하나다. 지금 이대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들로만 있어주기를. 다시 빨간 버스를 타고 혼자 여행을 떠나는 승열 씨.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 그는 어머니와 마을 어르신들에게 행복을 거두게 했다. 그의 빨간 버스는 오늘도 행복을 찾아 달려간다. 나는 떠나네 더 넓은 세상으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KBS, KBS.